양측 다 이거 뭐 결과에 대해 할말 있나요? 이게 제가 해설 날이었는데 아, 맞네. 긴장을 하고 갔죠. 아, 이거 또 명승부 나면 해설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아, 개 떨리거든요, 그럴 때. 혹시 명승부가 아니면 해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시나요? 그러게, 평소에 대충 하세요? 평소엔 그냥 끝에 하는 말에 그냥 뉘앙스나 맞추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가겠다? 들어왔다, 강. 뭐야? 너네 집 쳐들어간대, 이제 곧. 우리 집에요? 왜요? 끌고 나가서 그거 얘기한 거 하러 간다. 얘기한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와요. 그 많은 거 다.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아니, 근데 너 이제 안 바쁘잖아. 저요? 아니, 그걸 왜 니가 이번 달거다 했잖아. 그걸 왜 니가 정해? 바쁘고 안 바쁘고를. 다음 달뭐 있어? 아, 존나 건방지네? 아니, 니가 정해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달뭐 있냐고. 아니, 바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일 들어오는 중이니까 모르죠.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야, 다음 달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뭐. 아, 엠바고인데 그것도 뭐라고 하고 있어. 아니, 너 하나 더 있어. 아, 없어. 내가 모르는 거 없는 거야. 뭐야, 냉탕 들어가? 있다니까. 냉탕 안 들어가. 그거 자양동에 있대. 자양동 있다고요? 네,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뭐또집 앞에 있다 과장이 더 심하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집 앞에는 있어요. 아니 뭐 얼마나 거리가 있다고 또. 금방이지. 저 300m 밖으로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아이 그럼 냉동 300m 그거 가면 안에 있다고요? 가능하지. 너네 집 대문 앞에 차 대면 그게 300m지 뭐. 아, 그러니까 데려가겠다. 그럼.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 저 냉동 그거 진짜 무서워요, 그거. 나도 하래. 같이 들어가 줄게. 아, 같이 들어가 준다고요? 너랑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옆에 따로. 볼만하겠다. 아, 너도 해. 그래, 존나까지 셋이 하자. 너도 해. 너도 살좀 찌는 것 같은데, 너도 해. 저도 300m 밖으로 안 나가는데. 넌 어디야, 집이? 나 신도림. 신도림? 아, 좀 신도림 먼데? 또 뭔데? 어, 완전 반대인데? 수영하면 할게요. 아, 진짜, 그러지 마. 강키님 하면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 자꾸 나를 가지고 놀려고 그래, 또. 또 나의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그러지, 또. 무슨 소리야, 또 무슨 꺼리라니. 진지하게 지금 사람도 찾고 있구만. 진지하게 찾고 있다고요? 이미 한 3명 정도 찔러봤어. 찔렀는데 다안 됐죠? 3명 중에 1명은 안 됐어. 2명 안 됐어, 2명. 아, 2명 안 돼. 3명 중에 2명 안 돼. 저걸 굳이 또 수정을 하시네. 아니, 근데. 아, 그니까 뭐,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근데 안된 이유가 그런 이유는 아니야. 뭔데? 아,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 그, 따뜻한 거짓말 감사합니다. 원래 코스프레 또. 한 사람도 괜찮니? 아, 나쁘지 않죠. 취미 비슷하면 좋죠. 그분이 제일 예뻐. 그분이 제일 그셋 예쁘죠. 중에, 셋셋 중에. 중에. 아, 화이팅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하실 것 화이팅 같아요. 해보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진세님, 그, 근황 토크 해보죠. 뭔 있었어요? 로아 레이드 깼어요? 새로 나온 거? 네, 깼습니다. 졸라 쉽던데요. 아하. 그, 인터넷 방송 보면 그 파쿠리 한거 아니에요? 뺏긴 거 아니에요? 아, 제가 2렘까지는 직접 헤딩으로 깼고, 네. 3, 4렘은 이제 보고 깼습니다. 에이, 에이, 노잼. 그거는 뭐, 에이. 진세야, 재미없다. 아니, 수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재미없다. 에휴, 아니, 진세. 수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 로스타, 그, 너 쌀먹으러 하는 거네, 거의. 스펙 빨리 올려서 쌀먹하려고 그러지, 지금. 지금 빨리 그래 1610배럭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그, 돈을 대체 얼마나 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로아, 벌써. 그만 좀 해. 요새 이제 좀 시간이 남긴 해. 나 오늘도 롤 했어. 웬일로? 나 오늘 점프로들이랑 롤 했음. 헐. 올 누구? 누구야? 아, 말하면 안 돼요? 야,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뭐, 아, 안될 말해도 것도 뭐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여성분이 껴 계셨어? 아, 그럼 아니, 미안해. 전부 다 남자였어. 아, 뭐야. 뭐야, 그럼 묻고 왜 말했어? 누군데, 알고 싶진 그래서. 않아. 아, 그래서 안 누군데? 궁금해. 왜? 남자니까 물어나 보자. 그래, 누군데? 나그 혓바닥터스랑 옵저버 TV랑 맞짱 떴음. 오, 어떻게 누가 됐어? 이겼어? 아, 방송 보세요. 아, 그게 방송 그거야? 아, 아, 그거는 못 아, 말하지. 그거였어? 난 또. 아, 뭐야, 일한 거네. 무슨 자발적으로 롤한줄 알았더만. 그것도 그니까. 아니었네. 아니야, 안할수 있었어. 그래? 너 이거 스포 아니야? 피디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홍보 차원으로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그러니까. 이 그럴 수 있지. 정도는. 근데 옵저버 지금 4명 아니에요? 아, 그 포니 끼고 했어. 아, 서포터가 없다, 거기, 그러고 보니까. 그럼 탑을 누가 했지? 옵저버 탑이 없는데? 그걔 있잖아, 라바. 아, 그 라바 똑 닮으네. 어어. 걔가 탑이야?
그게 탑이야. 탑라이너야? 아, 그 다 있네. 그러면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 다 있네. 아다리가 딱 맞네. 서폰 유저 아닌 것 같긴 하던데. 아, 폰이는 서폰 유저 아니지. 이제 아니긴 해. 노철님은 그런 예능 안 찍으세요? 지난번에 그 아나운서님이랑 찍은 거 좋았잖아요. 뭐요? 그 예능 안 찍냐고요, SK 관련. 아. 신입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많은데. 나 왜 안 시켜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하나 했었는데. 아니 근데 뭐 하면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뭐 시켜주시면 해야죠. 아 뭐 어쩔 수 없이 시켜주면? 있고. 아 내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시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발렌타인 그거 한 거 유튜브 언제 올라와요?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발렌타인데이 그거 한 거 유튜브 언제 올라와요? 아 세진님이 요즘에 바쁘셔. 그래서 깜빡하신 것 같아. 왜 바쁘실까? 왜 바쁘냐면 사람 물색해야지. 이제 나중에 중매쟁이로 전직하시겠어. 지금 약간 거의 전직 직전이야. 그 마지막 퀘스트가 너야. 아, 너 성사시키면은 히든 직업으로 전직해. 거의 뭐 인생 버킷리스트 수준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그래요. 굴러들어오는 복을 찰 사람은 아니니까. 아이, 저는 뭐 아, 파이팅 하십시오. 에이. 최고 최고. 아 근데 저 풀 버전 봤는데 5분 네. 만에 꺼버렸어요. 아 왜요? 왜 꺼요 그거를 5분 만에? 아니, 쉽지 않던데? 다 그런 아니,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그 보내주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볼라 했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5분 만에 꺼. 3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뭐야. 다 그럴 것 같은데. 거의 한 열에 9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2회차 3회차 나오면 내 덕이라고. 다 보라고 그거. 아니 관문이야 그 빡세던데? 첫 관문 어 강키 갔다 딱 진행 톤으로 인사 딱 하시면 바로 꺼 어. 그 액션 아, 그게 바로 어. 아 그 정도라고? 어 너무 쉽지 않던데? 아 그게 그 정도야? 이거 형이 한 거 안 봤지? 아 나 안 보죠. 나 원래 모니터링 안 해요. 형 내가 파일 보내줄게 봐봐. 아 싫어 개소리 하지 마. 아 그래서 그 영도가 안 오는구나. 너가 한 마디 딱 꺼내는 순간 바로 EX 그 거기로 X표로 마우스가 간다니까. 그 뭐 시청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며. 막 그 몇천 명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며. 그러니까 나갔다가 아씨 그래도 궁금한데 하고 들어왔다가 바로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거의 무한 반복이었대.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긴 해. 뭘 리뷰 방송을 해. 어? 재밌겠다 리뷰 방송. 재밌겠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겠다. 재미없어요. 오늘 롤봉 접고 리뷰 방송이나 할까요? 재미없어요. 할 거면 나중에 편성하세요. 아 원래 오늘 이제 적당히 넘기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우리끼리 세 명에서 얘기하다가 그 약간 주기적으로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대신에 이제 분량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솔직히 이번 주에 큰일 많진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뭐 할 얘기 없으면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고 그냥 빠르게 진행하는 식으로 하는 대신에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기로 좀 결론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면서 쭉쭉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러닝 타임을 줄이는 식으로 유튜브는 편집이 가능하니까 좀 쓰레기 같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컷 그런 식으로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승부 예측한 거 그나마 볼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조나스톡님이 KT 롤스터 내려올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자마자 2연패한 거 아시나요? 어 레톤 팬 왜 안 하냐고. 이거 그거 아니잖아. 아 그거 디플전이잖아 그거는. 아 그냥 디플전 지우고서 아 좋됐다 이거 티오시도 졌다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우디르 같아요. 연결이 됐다. 아 거기서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 약점이? 이게 딱 아니 약점이 걸렸다기보다 기세가 딱 꺾인 순간을 질 것 같았어요 그죠? 약간 기세 빨고 이겼어야 됐는데 지 마음대로 안 가니까 이제 기세도로 탓하고 앉아있네. 이제 구석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 소리나 막 뺀대요 이제. 기세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에 나대긴 하더라고. 그 1, 2주차 때 좀 말 좀 맞췄다고. 그 오른 맞추고 너무 기세 등등하긴 했어. 그러니까 롤봉이가 너무 폼세가 오르긴 했어. 부러웠나요? 아니 부럽진 않았어요. 저 어깨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아 저거 아 제가 원래 저거 편집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봐주려고요.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저 눈 빛나는 것부터 좀 흐리게 만들자. 아 저 원래 그 애기 그 입에 끼우는 그 있잖아요. 그거 끼워주려고 했어 이번 주에 원래. 젖병 끼워주려고 했어. 괜찮네. 눈 좀 약간 똘망똘망하게 해주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주도 영양가 없는 소리 하시면 바로 다음 주는 이제 꼭꼭이 갑니다. 네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측의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결과는 이변이 없는데 내용은 조금 이변이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양측 다 이거 뭐 결과에 대해 할 말 있나요? 예, 제가 해설날이었는데. 아 맞네. 긴장을 하고 갔죠. 아 이거 또 명승부 나면 또 해설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아 개떨리거든요 그럴 때. 명승부 혹시 명승부가 아니면 해설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시나요? 그러게 평소에 어허, 대충 하세요? 어허. 평소엔 그냥 클테마는 말에 그냥 뉘앙스나 맞추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가겠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새삼 또 더욱더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나서 아쉬웠다. 어. 아쉬웠다. 뭐 실망스럽진 않았고? 그럼요. 실망스럽다뇨.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요. 예쁘고 따뜻하게 잘하시네요. 아니 뭐 진세님 보면서 이거 배팅 반대로 갔는데 뭐 어땠어요 이거? 아니 보면서 와 이거 씨 이 정도면은 이거 쉬는 시간에 3번분 트라이 할 수 있겠는데? 아 좀 빨리 끝나겠어. 그 30분이 안 됐죠 둘 다? 진짜 에이, 빨리 엄청 빨리 끝났어요. 24분쯤에 두 판 다 끝났을 건데? 아 그럼 카던 녹였네요 그 시간 동안 남는 시간 동안? 아니 카던 녹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중간에 40분이 남더라고. 아니 근데 그날 진짜 밤이 진짜 별로인거 나와서 진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올까 생각했어요. 아 밥차 아, 실패했나 보네. 밥차도 그니까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모르고 먼저 도착을 안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밥 없이 한 20분 기다렸다가 뒤늦게 도착. 아 그러니까 주말에 했나 저게? 아 3시라서 그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 아니 그냥 원래 근데 좀 일찍 끝나면은 그러더라고. 아 진짜? 맞아 맞아. 나 할 땐 그런 적 없었는데? 약간 좀 좀 더 따뜻한 밥이 오도록 늦게 시키도록 바뀌었나 보네? 형이 꽉 피잖아. 그것도 맞대. 아 나는 늦게 끝나서 그런 적이 없다. 빨리 끝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는? 아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진 않아요. 빈도수가 많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예, 저도 보면서 예, 진생님 생각도 많이 났고 그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KT 얘기하다 살짝 그 지나가듯 말한 거 있잖아요. 세주안이 이거 없으면 혹시? 이게 잠깐 나왔는데 생각보다 치명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세주안, 저는 예. 냄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강한 냄새였는데 우리가 의식을 좀 약간 의식적으로 덮어놨다?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세게 얘기해보려다가 예. 내가 마지막에 약간 KT 할 말 더 없어요 했을 때 제가 약간 네 잠깐만 하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심지어 얘기도 안 할까 했어. 왜냐면 조나가 너무 자신 있게 뭐 KT는 뭐 지금 최강이다 뭐 미끄러질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조나가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여기서 내가 괜히 태클 걸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약간 넌지시 던져놓고 끝냈는데 이제 뭐 조나가 약해졌으니까 저는 좀 세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하남자스러운 발언인데요. 근데 저 직업 가지면은 저건 직업병인데 하남입니다. 하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저거는 처세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이제 뭐 세게 말했는데 진세가 맞고 노초야 틀렸어. 사실 진세는 틀려도 잃을 게 없거든요. 저 양반은 이제 인스타 DM이 온단 말이에요. 진세랑 붙기 힘들어. 그래, 솔직히 그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진세님 좀 파이팅 하시고 너무 많이 맞추셨다고 기고만장하신 것 같아요. KT는 뭐 나중에 또 심도 있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틀릴 때 한 번에 틀리는 게 나. 그런가? 맞아. 한 번에 틀리고 다음 번에 또 한 번에 맞추면 돼. 나는 또 맞출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데미털기 한번 세게 들어간구나. 리스크 있는 플레이. 자 이번 주는 이제 할 말이 이제 일주 만에 맞고 별로 사건 사고 없던 주라고 생각이 돼서 뭐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팀을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텐데 할 말이 딱히 없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농심입니다. 농심이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바이탈이 파이팅하는 게임이 나오면서 우와 뭐 되나 싶지만 사실 또 전 약팀의 안 좋은 흐름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잘 풀리면 또 하나가 안 풀리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농심 좀 어땠어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토크하시면 된다. 이게 사건 사고가 큰 팀이 아닌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스몰 토크 하듯이. 근데 뭐 딱히 여기는 크게 할 말 없어서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틀린 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거지 뭐 다른 것보다 바이탈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바이탈한테 느껴지는 그 아쉬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느낌은 들어서 좋았다? 네, 그냥 딱 그 걱정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 정도는 해결해 줬지만 뭐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다만 여기는 사실 시즌 초에도 다들
예상을 했었지만 이럴 예정이기도 했고 또 이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뭐 더 선수들이 발전하건 혹은 좀 냉정한 말로 뭐 부품이 바뀌는 순간이 오던 앞으로 잘 하겠죠. 뭐 이거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2라운드가 지금 12판을 게임했으니까 2라운드도 한 4분의 1쯤 왔나? 좀 왔죠. 3분의 그러면... 2 지금 3분의 2 딱 지났죠. 크게 봐서.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금부터는 뭐가 좀 나오긴 해야 돼요. 스프링 2라운드부터 뭐가 안 보이면은 사실 서머가도 크게 바뀌는 거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이탈이 좀 올라온 건 확인이 됐으니까 다른 데서도 뭔가 좀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상승 효과를 내면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좀 산테에 너프된 게 그 중할권 팀들한테 아프긴 하네요. 동의합니다. 든든히 그래도 갱플 한번 맛깔나게 한번 보여줬잖아요. 아 갱플이요. 사실 그 정도면 되게 잘한 겁니다. 실수 없진 않았는데. 그래 갱플이 얼마나 어려운 챔피언인데. 인정합니다. 우리 스트리머 분에서도 갱플 그 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갱플이 팀 게임에서. 솔직히 컨트롤은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포지셔닝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애가 뭐 전체적인 게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팩트. 근데 이제 뭐 갱플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판도 아니었고. 맞지. 갱플만 이기지 않았나요? 갱플 판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흐름이 좀 이상했지. 흐름이 왔다 갔다 흐름이 이상했지. 왔다 갔다 하긴 했죠. 아 그 게임 맞아. 그 오리아나 그 게임이구나. 맞아. 아. 약간 상대가 질 수 없는 거 약간 젖은 느낌. 아, 오리아 2대스 좀 굴러간 거 그거죠? 네, 좀 약간 치명적으로 이상하게 죽어가지고. 아, 자, 어쨌든 농심은 이제 뭐 육성 기조긴 한데 이제 천천히라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DRS인데 감동의 1승.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감동? 속이 시원해지는 1승. 이제 주한 선수가 나오면서 어쨌든 1승 가져왔고 이제 그나마 얘기거리가 있다면 이번 주엔 DRS가 할 말이 좀 있는 편이죠. 덕담에 부상 투혼도 뭔가 그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됐었고 할 말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진세님은 DRS 이번 주 어땠습니까? 사실 좀 살짝 반 걱정했었거든요. 응원 반 걱정 반 그 플레타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모두가 그런 생각했죠. 아 여기서? 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잘해버리면? 아 그런 걱정을? 아니 참... 상상도 못한 걱정이네. 아니 그런 걱정 들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뭔 소리가 했더니 그 앞 경기에서 근데 또 심지어 약간 되게 좀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선수가 바뀐 게 약간 티가 안 나게 약간 져가지고 아 걱정했는데 저 그런 진짜 이번에 진짜 그 불연전 때 그래도 교체하고 이겨가지고 저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원대의 감수성. 아 진짜로 근데 어지간하구만. 꽤 뭐 이거는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쉽지 않네. 뭐가 됐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다행이었다. 노철님은 DRX는 그거죠. 뭐 다른 것보다 뭐 덕담의 그런 부상 투혼도 굉장히 뭉클하고 재밌기는 했지만 역시 이제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 정글에 관한 얘기겠죠. 아 브로크 선수가 계속 나올 당시에 안 좋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주안 써라 라는 이 팬들의 외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연패를 끊는 게 주안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실 팀적으로 더 이상 이거를 뭐랄까 크로커를 더 이상 이렇게 밀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 냉정하게.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팀을 평가할 때 계속 미드 원딜이랑 정글 서폿이랑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미드 원딜은 어찌됐건 뭔가 싸우기 전에 뭔가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포지셔닝 잡으면서 시야 싸움, 뭐 포킹 싸움, 대치 싸움, 딜각이 나올 때 딜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정글 서폿 이제 크로코랑 베릴은 일단 들이밀고 몸부터 들이밀고 거기에 기반돼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빅토르와 뭐 제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날 그 1경기를 놓고만 봐도 그 라스칼 포함해서 되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났죠. 막 크로커는 막 들어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숫자는 안 맞고 우리 딜러지는 저 뒤에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주한 선수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주한 선수가 조금 팀원들 움직임 맞춰서 천천히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 딜러진들도 좀 마음 편하게 게임하는 느낌? 들었어요. 네, 물론 이게 이 경기만 놓고 판단할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팀이라는 게 저희가 안 보는 곳에서 정말 많은 판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아마 코치님 분들도 그런 것까지 기반해서 판단을 내렸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롤붕이의 시선에서 겉에서 대회만 딱 놓고 봤을 때 주환이 잘 맞긴 하네 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악단으로 한다면은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이제 크록 선수가 꽤 괜찮은 편인데 음악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대회에서 확인해보니 확실히 주환 선수의 템포가 팀 내 다른 선수 앞에 템포랑 좀 잘 맞는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감독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스크림에서는 크로코가 좀 더 잘 친대요. 대회에서 일단 연패 끊어준 주환이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저도 아까 그 명분과도 이어지는 건데 일단 다음 게임이나 다다음 게임은 뭐가 되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보는데 스크림을 주환 선수가 10연패를 박아도 일단 경기에 나오는 게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치, 이거 뭐 스크림은 공격 오프하든가. 스크림 20연패를 박아도 이거는 주환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주환 선수도 보면은 사실 경기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아. 근데 이제 지금 팀 상황이 많은 걸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안 나는 정글러가 좀 고맙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중간중간 보면은 분명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잘한 판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판에도 이제 등판하지 않을까 싶고 덕담 선수는 이 부상 투혼이 어쨌든 팀 내에는 커다란 일종의 액티비티가 돼서 분위기 전환에는 큰 도움 주긴 할 듯. 네, 저런 게 맞아. 또, 왠지 그런 게 있어. 그래,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강키님. 뭔데요? 실제로 여기 문제가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아,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서로 드니까 누구 하나 앞서지 못했는데 덕담이 자신의 팔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책임지기 위해 나온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팀원들한테도 그 마음이 갔을 것 같긴 해. 쟤도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이거 나도 가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새삼 다 하지 않았을까. 슬램덩크를 너무 재밌게 보신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실제로 맞는 말이죠. 이게 짐승 새끼가 아니라면 옆에서 그런 거 보고 느껴지는 게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롤이. 아 정말 진짜로. 많이 들어가요. 네, 정말로 이렇게 못할 팀이 아니야 멤버가 진짜로. 그렇죠. 사실 얼마 전 승리를 가지고 축하할 만한 팀 레벨은 아니죠.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좋아하면 안 되는 판이긴 한데. 그래도 아니, 어떻게 뭐 사실 브리온이어서 그렇게 강팀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우측에 있는 팀을 잡은 거라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긴 게 어디냐긴 하죠 지금은. 그거라도 다행이긴 해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뭐든 이제 입에 들어온 대로 먹으면 감지덕지한 상황이거든. 안 먹는 거 봐도 아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액티비티 효과 좋다. 승리한 거 좋다. 이제 다음번에 매치업이 이제 어디죠? 보고 와야겠다. 여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T1도 남아있고 젠지도 담원. 남아있고 T 플러스 기아가 남아있나? 이번 주에 담원이랑 농심이랑 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이 빡세고 뭐 세 번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무난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이게 사실 그 PO 팀이 여섯 팀이고 DRS 본인 빼면은 이제 B 프로 팀이 세 팀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PO 팀이 두 배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반반 매치업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좀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그쵸? 그래도 네. 그렇죠. 그 브리온에 비하면 매우 좋죠. 이 정도면 그래도 네. 반대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 그건 최고죠 사실 입장에서는. DRS 한테는 그러면 최고지. 그래도 뭐 뭔가를 이제 지금 발돋움해서 뭔가를 보여주기엔 매치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라스칼 선수가 3, 4승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목표라고 할 정도로. 아 참. 그래도 뭐 한 판 이겨서 이제는 사실 팬분들이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이겨서 서머 때 기대하게 만들면 된다는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저도 좀 안 답답하게 지길 바라는 거죠, 사실. 그죠? 이기면 더 좋고. 무기력하게 우당탕탕 지고 이런 거 말고 라인전 터지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뭔가 팀다운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인 움직임. 아, 누군가 좀 총대 메고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서 적어도 그런 걸 이제 다음 주에 발휘하기에는 좀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IS 분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 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그나마 좀 할 말이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제 광동 프릭스인데 광동입니다. 광동 일단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은 사실 좀 정체돼 있어요. 광동이 좀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 정체된 느낌이 좀 드는데 1팀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상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 보면은 오히려 똑같이 게임하다가 상대가 누가 오든 똑같이 게임하다 똑같이 지는 느낌인데 뭐 양 두 분이 느낀 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노천님부터 광동 가봅시다. 광동. 근데 뭐 여기도 아까 농심처럼 그 상태 없어지고 좀 힘이 빠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결국에 난이도 높은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은 아니고 조금 그 교전지향적인 조합을 했을 때 그나마 생각할 거리도 적어지고 본인들의 피지컬을 많이 뽐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긴 경기도 보통 다 그런 경기들이었고 네. 이제 이번에 졌을 때 얘기가 좀 많았던 게 아마 뱀픽이죠. 아마 그 가장 최근 경기에 캐틀 저번 경기에 애쉬를 풀었는데 지고 나서 그 애쉬 왜 푸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애쉬를 닫고 캐틀을 풀었는데 이제 캐틀을 풀고 나서 또 탑라인 다 두들겨 맞고 지고 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제 앨리스를 풀어야 되나가 됐단 말이야. 아 그죠. 하나씩 지금 어찌됐건 상황에 따라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 팀 입장에서 가만 생각하면 참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뱀픽 관해서. 그러면 이 팀이 과연 뱀픽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사실 LPL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 뭐 앨리스 풀기도 자주 풀기도 하고 뭐 상황 따라 루시안 내주고 노틸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LCK 팀들은 악랄하잖아. 그 안 싸워주고 한번 유리하기 시작하면은 숨도 못 쉬게 말려죽이는 플레이 나오잖아요. 쥐어 짜죠 그냥. 그래서 그나마 그 애쉬저그 했던 판이 그나마 할만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마 이 경기 해설할 때 제가 해설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5공 딱 나왔을 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어요. 아 그 1세트요? 네 1세트 그 캐틀 내주고 나서 카르마 5공 같죠? 카르마 5공 딱 골랐을 때 그거 자료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5공을 했기 때문에 니달리 각이 예쁘게 뜬 거고 만약에 니달리를 안 뽑았어도 라이너 하나 뽑고 내려가면 정글이 리신이든 니달리든 뭐 바이든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 생명이 되게 잘 노린 게 왜 5공을 뽑게끔 만들었냐면 저 세주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주를 배나면 5공 상대로 좀 좋은 픽이라고 볼만한 게 이제 니달리, 리신 그나마 이 정도인데 바이는 조금 약간 밀리는 픽이고 근데 영재가 니달리, 리신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거든. 아 그쵸. 팀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지 아닐지 우리가 모르는 거. 그건 맞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카르마든 이즈카르마를 먼저 꺼내서 예를 들어서 5공을 저쪽한테 넘겨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저쪽은 또 캐틀럭스 5공이라고 하면 초반에 캐틀럭스로 편안하게 가다가 5공 폼 올라오면 그때부터 또 말려 죽거든. 그죠? 이게 여러모로 참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에 3개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됐어요. 위에 3개는. 저도 이해는 됐어요. 이게 어떤 발상으로 나온지. 근데 저는 오히려 밑에 2개가 좀 그런 거야. 맞아요. 5공을 안 그래도 뽑고 바텀도 지는 픽이 됐는데 탑도 선픽이라 밀리는 구도가 나오고 미드도 후픽인데 결과적으로는 졌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게임하기 진짜 어렵거든. 3라인이 지는데 정글도 5공 대 니달리다. 그 이 판은 사실 저도 그 집에서 보는데 그 이길 구석이 안 보인다는 말은 거의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판은 좀 안 보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문제는 이 미드탑 선택이 아니었나. 벤은 이제 이쯤 오면 이 팀이 사실 뭐 마오 프로도 큰일 나고 앨리스 프로도 큰일 나고 아마 연습 때 줄창 당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도 자체적으로 피드백하고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약팀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 정도? 그죠? 약팀은 한 번쯤 이런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챔피언 폭이 제한되니까 한 번쯤은 나올 만해.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 그 뭐지? 한 번 있어가지고 두 번이 되니까 좀 아쉬운 거고. 약팀도 이제 뱀픽이 기본적으로 어렵긴 한데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는 자주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두 판 좀 사실 많이 멀리 간 뱀픽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저도 발상은 이해가 돼요. 이게 딱 보면서 아, 50 주면 안 되는데 50 가져와. 어, 니달리가 떴네? 니달리한테 다이브각 주면 안 되는데 퍼킹각 주면 안 되는데 진으로 막아야겠다. 수비하다가 어느새 할 게 없어진? 어, 아주 좋네. 아주 뭘로 막지? 아씨, 탈리아로 막으면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모함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레넥을 뺏어왔을 때 맛이 안 산다고 느꼈으면 레넥을 닫고 제이스랑 레넥을 닫고 요네를 풀고 요네의 상대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미드픽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있는데 근데 또 괜히 제카 요네 또 뭔가 슈퍼솔저 요네 나오고 또 뭐 또 연습 때 당해봤겠지 아마. 이런저런 아마 그 팀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뭐 어떤 뱀피는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진카르마는 둘이다. 아, 그 이거는 처음 말한 거 아닌가요? 덜 지기 위한 카르마는 되게 별로인 것 같다고? 맞아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즈 카르마는 그래도 이즈 자체가 어떻게 라인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한 것 같고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자주 이겨요. 확실히 그 중반 타이밍 때 딜 나오는 것도 요즘 템트리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꽤 센 것 같고 한데 지는 진짜 근데 저는 이거는 진 카르마 이거는 길랩 때 카르마가 개박은 게 좀 문제 같은데 카르마? 카르마 뭐 이게 제 기억엔 요 게임이 럭스가 1렙에 큐 찍었거든요? 맞아 1렙에 그 쿠업 큐 못 맞춰가지고 그 순간에 제네가 그 라인전 터졌다고 봤는데 그 역으로 그 다음 큐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다음 큐 맞고 그 풀 빠지면서 라인전 개조졌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 역시 또 그 라인전을 딥하게 보셨네요. 아니 근데 아니 좀 서포터가 스킬 쓰는 거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야. 아니 저 럭스가 큐 찍는 거 보고 일단 좀 되게 신기했는데 스킬도 안 찍고 있다가 라인전 시작할 때쯤에 큐 찍고 바로 썼는데 그게 빗나갔단 말이에요. 맞아. 와 그래서 와 이거 개 조졌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하긴 그건 그렇네. 이게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말해서 바텀 진카르마 정도면 막 엄청 약한 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아, 약한 픽은 아니지. 근데 그냥 솔직히 이 게임은 그냥 저는 그냥 탈리아 픽이 좀 의아했어서 탈리아도 좀 맛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도 진카르마 좀 맛이 없다고 하는 게 진카르마 약한 조합은 아니거든. 저 오히려 캐틀럭스가 초반에 약할 수 있어. 그치. 그 1스윙 타이밍이 생기는데 이게 정글 매치업이 안 좋으니까 진 카르마 그 타이밍 못 살리면은 어차피 밀린다는 얘기야. 본챔 느낌이 난다는 거지. 어차피 무난하게 가도. 왼쪽은 성장 포텐이 꽤 좋고 초반에 풀어준 니달리가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뭔가 라인전 일단 이기긴 이겨야겠는데 그게 오래가지도 않고 막상 이겨준다 해도 좀 리턴이 없네. 사실 그 스킬 활용 잘못된 건 팩트. 근데 탈리아도 똑같은 게 6렙에 그 아즈 넘기기 당해가지고 풀공으로 빠지고 주도권 날아간 게 또 치명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결국에 그런 거지. 인게임하고 뱀픽은 같이 연결되는 거고. 아 무조건이죠. 네, 인게임 플레이가 안 나오면 그건 곧 망한 뱀픽이다.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뱀픽이 잘못돼서 선수가 못했다, 선수가 못해서 뱀픽이 잘못했다 둘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그냥 선수든 뱀픽이든 다 안 맞았고 다 못한 거야 팩트는. 이거 제가 항상 좋은 뱀픽이랑 무엇인가에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가끔 꺼낸 얘기했죠. 옛날 지네어 뱀픽 기억나시나요? 네네. 챔피언은 메타에 맞게 참 잘 뽑는데 몸에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들던 그 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뱀픽이 잘 됐다고 하기 어렵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거고. 그쵸. 백토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물론 뭐 아닌 경우도 100명 중에 한 명쯤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월클급 선수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래도 좀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아무튼 뭐 뱀핀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진세님은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걘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담원이랑 1경기 되게 이길만 했는데 사실 이길만 한 게임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이긴 게임인데 말도 안 되게 져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 안 하냐고 올라오는데요? 뭐요? 탈리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안 하시나요? 탈리아 저는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오늘? 저는 강팀 전용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맞는 말 같긴 해. 그거는 팀이야. 그 딜 부족한 것도 메꿔주고 그 사이드 개입도 미드 정글 좀 주도권이 있어야 그 사이드 놀러갈 생각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저는 오른쪽 팀들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오늘 뭔가 이렇게 인텔리하게 말하려고 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그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세요? 저도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항상 이 똑같은 대사를 저번 주에도 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르긴 했죠. 내가 보기에 다만 지금 현재 흥분할 거리가 아니었을 뿐이야. 아 그 정도로 본인이 이제 와닿지는 않았다? 이게 과몰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뭐 여기도 더 멀리 봐야지.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서머 때 잘 되려면 1라운드 그 스프링 2라운드부터 뭐가 나오긴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매우 많진 않고 뱀핑 얘기 뭐 했고 뭐 챔피언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이 팀이 그 어쨌든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누구랑 하든 간에 똑같이 이길 뻔하다가 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보면 사실 뱀픽도 중요하긴 하고 뭐 챔피언도 중요하긴 한데 팀 내에서 어떤 큰 방향성을 지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캡틴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의 약간 부재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텝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태윤 선수가 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메카닉이 꽤 뛰어나요. 그러니까 유망주로서의 덕을 잘 갖추고 있어. 근데 잘 때리는 딜러들이요 꼭 미드에 서 있다가 죽어요. 이거 이런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딜 정말 잘 때리는 이미지가 강한 선수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미스틱이거든요. 진짜 그 딜링 머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미드에 서 있다가 잘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턴 개념을 일단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이 원딜 태연 친구가 때리는 욕심을 내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물론 미스틱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걸 제가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선수일수록 잘 먹거든요. 서 있다가 죽으면 데미지 두 배 세 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항상 보면 그 전사는 등을 보이는 게 수치다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그래서 약간 상대하고 이렇게 대치 구도가 딱 쓰면 뒤로 돌아서려 하지 않아. 그치. 그럴 때 필요한데. 이게 1대1이 아닌데 1대1이면 같이 맞서 있는 게 맞는데 전사의 수칙을 생각하면서 1대1로 서 있는 게 맞는데 보통 이 게임은 1대1이 아니거든. 그지. 예를 들어 뭐 두두나 불독이 사이드 운영을 한대. 아 뭐 누군가 한 명이 한대. 그러면 서포터가 그쪽 와드 잡겠죠. 서포터가 집을 나가서 그쪽으로 시야 투자하겠죠. 그러면 잠깐 태연이 노마크가 되는 건데 그때 나가면 죽는다는 거야. 그런 이해도가 이제 팀적으로 생겨야지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잘 풀린 게임을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근데 태연 개인적인 문제도 이제 아예 아닌 건 아닌데 다 이해해야 돼요. 팀적으로 다. 그럼 뭐 두두도 고만 잘리고 이건 다 이해해야 돼. 정글도 포함이고. 왜냐하면 이게 LOL에는 와드가 제한된 자원이나 어디 쓸지가 중요하고 쓸 때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모르면은 그리고 위험한 데 있으면 얘기해 줘야죠. 아 근데 그거는 스트리머 기준이고 내가 볼 때 선수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거는 저 스트리머 아니, 기준이야. 아니 어디까지 말해줘. 저는 서포트 그냥 집 갈 때 이 정도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안 고쳐지면 저는 서포트 좀 신경 써줄 수 있다. 아 안 돼요. 그건 스트리머끼리 할 때가 통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이게 솔직히 고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 그쵸. 몇 번 죽으면 금방 고쳐요 어차피. 그런가? 그래요 확실해요? 그런가? 아,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나는 너무 많은 경우를 봤어.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거 좀 어려운데. 그냥 계속 죽는데. 아 이거는 피드백 빡세게 받으면은 이게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감독님 피드백이 보통 빡센 게 아니지. 아,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세인님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하면 금방 고쳐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것처럼 안 고쳐진 사례가 많던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거 한타 때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그러니까. 미래에 서 있다 계속 외치고 막 죽었잖아요. 그거 정화도 막 그런데.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솔직히 못 고치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 네 말이 똑같은 게 서포터가 그것까지 지시해줄 수 없다고. 그래 왜 원딜 보고 고쳐야 그래. 서포터도 못 고쳐 그럼. 그거는 원딜이 알아서 고쳐야 돼. 그러면은 둘 다 그럼 거기까지 선수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자기 맡은 바 역할은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팀이 이기려면은 이게 팀원이 능력치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몇 번 줄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거죠. 나도 뭔 소린지 알아요. 진세님 말 뭔 소린지 알겠니까 당장 이기려면은 옆에서 안 되는 부분 채워주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이 팀 그런 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트리머 이벤트전처럼 당장 일주일 뒤에 큰 경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습득하는 식으로 자기 할 일 자기가 배우는 게 좋아요. 옆에서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쉽게 배울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어, 그, 뭐 그럼.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참 때 쏠리는 거는 안 고쳐질 것 같은데. 한참 때 보면은 엄청 과감하게 하거든요. 되게 공격적으로. 맞아 맞아. 쏠리는 스타일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어, 잘 때린다니까. 약 팀에서는 전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나. 아, 나도 100% 인정입니다 그거는. 공연합니다. 아, 태우 선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망주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뭐 이상하게 막 나를 막 품 안으로 들어와서 막 나를 품 맞고 막 한 대도 못 때리고 막 죽고 막 이런 경우 몇 번 나왔는데. 에이, 한두 번은 뭐. 그게 나아요, 저 제가 봤을 때는. 어, 그게 나아요. 못 때리고 있는 거보다 그게 나아요. 맞아,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보단 낫지. 지금 LCS의 그 코장 팀이 그 문제 겪고 있거든요 지금. 딜러들이 안 때려서 진다고? 그러면 답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못 이겨요. 그래,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팀은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적인 포인트를 스텝업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 이제 어 이제 슬슬 뇌를 이제 늘려갈 차례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어,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긴 다 노력해야죠. 뭐 감독님부터 선수들까지 전부. 아, 전부 다. 근데 올라갈 일이 뭐 많이 남았다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으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온입니다. 아, 이게 DRX와의 패배가 좀 뼈아플 수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팀이 조금 정체된 느낌이 있어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많으시면은 하셔도 되고 뭐 없으면 넘겨도 됩니다.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해도 돼요 뭐든지. 경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첫날 경기가. 첫날이 뭐였지? 뭐였더라? 그 카사딘 한화 상대였나? 그 카사딘 한화. 탑에서 그 스펠이라도 뭘 기다렸던 걸까요 그게? 야, 그 2차 부시에서 가만히 네. 있다가 끝까지 보다가 결국에 그냥 보내준 거. 네. 근데 그냥 보내준 것도 아니고 삐죽 나와가지고 위치는 또 알려주고. 나 기억이 안 나냐. 1세트 그 전령인가 주고 2차 부시에 혼자 숨어가지고 엄티가 어. 그래 카메의 세주 둘이서 카사딘이 탑에서 막 밀고 라인 밀고 빠지고 밀고 빠지고 이럴 때 뒤에서 계속 2차 부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떡하지 이거 잡아볼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살짝 얼굴만 나왔다가 다시 그대로 빠졌던 장면 있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 네. 이미 좀 불리해진 게임 아니었어요? 아 그건 그렇지 이미 불리해진 게 맞는데 어. 너무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지. 그죠? 대표님은? 네. 네. 어. 도대체 뭘 그리 두려워하는가? 뭘 그리 무서워하는가? 뭐 사실 아. 근데 이제 더 오히려 더 편하려나 이제 프로이랑 관계가 없는 게임이 되면? 아직은 근데 관계가 꽤 깊긴 해요. 근데 간담은 네. 브리온이긴 해. 내 팀 중에 간담은 딱 브리온이거든. 유일하게지. 어. 다른 팀은 솔직히 좀 많이 멀어서 쉽지 않고 위에 팀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KT가 몇 승이죠, 지금? 자, 7승 라인이죠, KT. 7승? 네, 좀, 다 7승 라인이지. 차이가 좀 많다. 7승 라인. 그러니까 나머지는 8승 라인이고 KT 7승 라인. 여기서 그럼 3대 0으로 다 이긴다 쳐도 득실 그 KT가 다 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불현이 남은 경기가 좀 빡세지. 아, 이번에 맞아요. 그 지면 안 되는 팀 상대 좀 져 가지고 남은 경기가 좀 헬이지. 그 사실상 정해진 느낌이긴 하지 지금 거의. 그거는 맞아. 어 사실상 변수를 둔다는 브리온인데 맞지. 그나마 그래도 DRX랑 할 때 게임 좀 덜 답답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의. 접전이었죠. 하나전은. 근데 이게 상대가 이게 애매한 게 이게 하위권 팀들끼리 붙으면 이게 애매한 게 상대가 하위권이라 그런 건지 진짜 팀이 이게 올라온 건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있어요. 그 강팀을 만났을 때 선수들의 그 위축되는 감정이랑. 해볼만한 팀을 만났을 때 그 자신감이랑 그 차이가 있긴 하지. 많이 나지. 근데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굴 상대하든 똑같이 플레이해야 되긴 하지. 그게 진짜 어렵긴 해. 진짜 어렵지. 근데 그걸 해야 프로볼 가지. 그것도 맞긴 해. 그리고 목표가 프로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팀마다 달라가지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 예를 들어서 DRX처럼 돈을 써서 멤버를 꾸렸는데 목표가 풀업이다. 아 그건 좀 이건 좀 그건 롤드컵이지. 근데 육성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차근차근 장기적 계획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목표가 풀업이다? 이건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광동 노심까지는 풀업 오케이인데 브리오는 이제 슬슬 풀업을 못 풀어면 안 되지 않나? 아닌 것 같아. 약간 그거죠? 작년에 이제 풀업도 어쨌든 목표만 이뤘죠? 그럼 좀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아 근데 사실 멤버가 그대로인 것도 아니라서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조나가 말한 건 이상론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금을 이제 세게 땡긴 팀이 아니다 보니까 풀업이 목표가 그럴싸한 것 같아 제가 볼 땐.
과금은 안 하니까 별로. 그치. 이게 그 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선수 개개인적한테 그렇게 크게 막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아, 그 진세가 아. 되게 그 근속론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진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두리온의 이 세 명의 선수와 반대쪽 세 명의 선수가 좀 탈 느낌이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오건 엄티의 보트랑 랩터 카리스 헤나랑은 느낌이 다르긴 하지.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뭔가 저 지난주부터 아무 생각 없이 뵙는 것 같은데 자꾸 해석해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아싸리 다 그거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농심 광동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다 새삥이잖아요. 그쵸? 약간 뭐 그 아예 뉴비 그 진짜 성장 약간 이런 건데 여기는 뭔가 아. 약간 성장이라고 하기에 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어느... 가고 있다 황혼으로 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딱 짚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위치가. 네. 어... 그래서 조금 더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말이 딱 맞아요. 이게 애매해서 뭔가 그 롤드컵 목표로 하기엔 좀 애매해요. 목표로 하기엔 솔직히 약하죠. 그런가? 안 돼. 팩토는 아니, 목표로 하기엔 팩... 팀이 약하다고. 아... 하기가 좀 힘들 쉽지 않긴 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엄티 선수나 모건 선수나 에포트 선수가 진짜 목표를 롤드컵으로 잡는다. 나 선수 개인을 좀 증명하고 싶었으면 대회 가야지. 대회 가야지. 애초에 여기 한국에 어중간한 하위권 팀의 신인들하고 같이 할 생각으로 남았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을 꾀한 거야. 한국에 남았으면. 그거는 하긴 그게 관점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여기서 순위표 딱 보고 왼쪽 팀 봐봐. 너무 두터워. 그래. 얘네 뚫기가 좀 어렵긴 해. 쟤네랑 어떻게 경쟁해? 좀 많이 빡세긴 합니다, 얘네들. 다 그 카드에 금치돼가지고 막 빡세. 제 선수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브리온 볼 때마다 그냥 아쉬운 게 좀 약간 샌바이 좀 약간 비슷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샌바이가 이제 좀 약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그냥 보면 볼 때마다 잘 모르겠는데 파이팅 좀 해보라 그 소리죠 지금.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생기 넘치는 경기라고 좀 원하고. 네.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뭐 노천이는 뭐 얘기 끝나셨나? 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네. 난 자연스럽게 다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다 나왔는데. 아 그냥 뭐 해나 잘했고 카리스 아쉽긴 한데 더 봐야 되지 싶고. 근데 최근에 헤나 선수 보면서 느낀 건데 제리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아. 헤나가 최근에 제리를 특출나게 잘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 생명이 좀 툴린다 싶으면 그냥 선픽 제리 박는단 말이야. 그런 방법도 여차 싶으면 가능할 것 같아. 아니 이게 그것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그 상대 조합이 루시안 남인데 상대가 좀 약간 그 메이지 없고 위쪽이 막 아예 노딜접이고 이러면은 제리 룰러가 좀 많이 편하긴 하거든요. 루시안 박는 거 보고 그냥 앞으로 그냥 대시 박으면 제리를 그냥 아예 막을 게 없어서. 아 마틴 상황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많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리 잘하긴 잘하는데 이제 아예 그런 플레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이렇게 한 건 좀 그렇고 각을 보고 하는 게 맞다. 아니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뱀핍을 맞춰가지고 좀 그냥 상대 좀 하지만 미드 막 비토르 아지르 막 이런 거 있었으면은 그런 플레이 절대 못 하거든요. 그 루시안이 대시 했을 때 대시 빠지고서 이제 남이 스킬이랑 다 빠졌을 때 그 역으로 대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몸으로 박아가지고 잘 이겼잖아요. 뭐 너무 맞는 이게... 말씀이시긴 하네. 무지성 픽이란 건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무지성 1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리가 뱀픽 구도에서 보통 루남이 나오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제리가 먼저 나오면 막 그 바루스. 드레이븐의 것도 있고 바루스도 그렇지만 저 뭐야 이즈카르마한테도 또 얼마 전에 두들겨 맞기도 했고 맞네. 약간 먼저 선택하기 좀 어렵긴 한데 보통 루나미 상대로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루나미가 내가 보기엔 이제 진짜 별로야. 그러니까 약간 강팀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루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라인 주도권을 자체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이 미드 정글까지 잘해서 루나미를 키울 수 있어야지 이 루나미의 그 갖고 있는 포텐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루나미 이상한 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못 가져오는데 주도권 가져와야 활용할 수 있는 픽이잖아요. 그죠. 제리 룰루 상대로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그래. 말이 안 맞긴 해. 그래서 루나미가 1코 때 셀라면은
전 톱날 섞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세게 가려면. 근데 톱날 섞으니까 또 코어가 또 밀려가지고 안 나오지. 그리고 심지어 얘는 2코어 고용포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위에서 딜 안 채워주면은 중반 때 너무 좀 약간 앞대시 한번 박았을 때 상대가 오슈 이 새끼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응징 날려버리면은 좀 많이 힘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에도에드는 다양한 챔피언이 있는데 일종의 포킹 챔피언들은 CC자리에 딜 스킬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라인전들이 세거든요. 뭐 제이스, 조이 뭐 다 세. 이런 애들 보면은. 근데 루나미도 포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전략 골자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라인전이 그렇게 세진 않단 말이야. 너프돼서 그게 더 커. 어. 근데 포킹 잡을 라인전 못 이기면 갇혀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손가락으로 라인전을 해결할 수 있거나 팀적인 플레이로 해결 가능한 강팀만이 쓸 수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가 너프전엔 그래도 자체적으로 2대1을 이길 여지가 있었는데 계속 너프에는 점화를 안 되면 아예 기회가 없어. 근데 솔직히 옛날에 루시안 막으려고 막 바위 뽑고 오공 뽑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세즈 뽑아도 막히는 게 세즈 보고 정화 들면 결국에 라인전을 또 지거든. 그럼 어차피 힘이 빠져. 그래서 그러네. 그냥 루나미가 기본적으로 티어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인정합니다. 이제 약 팀들은 더 이상 손 대면 되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100% 동의합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 피어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브리온이니까. 헤나가 통나무를 헤나가 엄티랑 같이 통나무 들었는데 나머지도 같이 이제 들 수 있도록 파이팅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T 롤스터. 아 우리 진세 씨가 이번 주에 거의 뭐 세트 4승 0패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이제 경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희끼리는 세주아니가 좀 핵심인 것 같다로 결론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 근데 그 진짜 아니야. 그럼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네. 제가 그냥 말하면 제가 세주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아마 리신 얘기를 했죠 분명. 리신 잘하냐고 물어봤죠. 허즈 선수가 리신을 잘하냐고 제가 그 말을 쓰면 왜 드렸었냐면 그 시절에 리신이 제가 개인적으로 N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리신 티어가 올라오는 느낌도 같이 들었었고 리신이 좀 제가 물론 제 말을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솔랭해서 잠깐 해봤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뱀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위에 3픽에서 정글을 안 뽑고 내려가는 팀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 맞아요 생겼어요. 그 팀들이 다 리신하는 팀이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픽 구도가 리신을 할 수 있는 팀은 편해요.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애니를 먼저 뽑던 제이스를 먼저 뽑던 뭐 상황 따라서 뭐 탑을 먼저 뽑던 뱀픽 구도가 훨씬 편해. 근데 리신을 못하는 팀은 못 내려 밑으로. 그거 맞죠. 그래서 위에서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즈 없는 상태에서 뽑는 게 5공 아니면 바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뱀픽에서부터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미. 이게 제가 노철 씨의 중계를 굉장히 귀담아 듣진 않지만 사실 뱀픽 얘기는 꽤 귀담아 듣는 편이거든요. 네. 이번 주에 가만히 복귀해 보시면은 정글 저거 내리냐 올리냐 얘기도 오지게 많이 합니다. 지금 리신 얘기 하루 종일 했어요. 리신 니달리 내린다 이번에 위에서 못 뽑는다. 3픽에 뭐 애니 뽑고 정글 내릴 거냐 이런 얘기 오지게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실제로 하나가 내리면서 아칼리 뽑고 재미 보고 티원이 뭐 내리면서 애니 뽑고 재미 보고. 뭐 뭐야 젠지도 그렇고 별 팀이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템포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 KT가. 아하. 그래서 힘든 거야. 아까 세주가 밴된 거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진세님 어떻게 해요? 그 안 내려온다면서요 롤러코스터. 정글 그러고 싸죠. 근데 정글 가서 괜찮아. 와 나도 저 얘기 하려 그랬는데. 아. 나 지금 약간 기분 나빠졌어. 쟤랑 막. 아 이거 해외대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 정글 그라가스. 아 이거 허즈 그라가스 잘할걸요? 아 잘해요 그라가스 제 기억에도 맞아요. 맞아 잘해 엄청 잘해. 아 그 제 해외대 요즘 해외대 많이 보진 않는데 그라가스 정글로 잘 나오더라고요. 괜찮던데 픽 보니까? 진짜 많이 써요. 수업도 되고 3라인 수업이잖아. 아 맞아 3라인 됩니다. 맞아. 아 오늘 미드 그라가스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리신 대신에 그라가스 또 그라가스가 리신을 카운터 치지 않습니까? 그라가스가 또 맛있게 상대할 만하죠. 그라가스를 쓰면 야수호를 쓸 수 있죠 또. 아 BDD 야수호? 이렐리아도 가능하고.
아 이거 지금 하나 생명 시즌 2인가요? 그냥 그라가스만 이건가요 지금? 냈다 박으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근데 그라가스 좋긴 해. 네. 라인 수합이 되는 게 일단 크니까 한국에서는 인정. 엄청 좋아하죠 라인 수합 되는 거. 하지만 아닌 지역이 없겠지만 뱀피 비중이 좀 높은 느낌이 드는 지역이 LCK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보면서 앞에 할 말 다 했는데 딱 그거 같아요. 정글 쪽에서 뭐 새로운 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주안이 할 때 커지는 진짜 미친 듯이 빛났거든요. 제가 정글 칭찬할 게임이 진짜 거의 없는데 정글 얘기만 계속 했어요 게임 보면서. 세주안이 진짜 그 정도였는데 아 다른 쪽도 뭔가 친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주안이가 이제 AP 겸 근접 시너지를 채워주는 뭐 너무 많은 툴을 채워주다 보니까 막 잭스도 티어 오르고 막 요네 티어 오르고 이랬었는데 딱 빠지니까 뭔가 그 롤토체스 마냥 시너지도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 뭐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좀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뱀핑 얘기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 뭐랄까 세주안이 빠져간 다음에 전체 딱 조합 놓고 보니까 아 뭔가 좀 애매한데 이럴 때가 좀 많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조나가 할 말 많은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 뭐 더 있어요? 네? 그 뱀핑이 아, 조나가 할 말 많은데 아 레네톤이요? 말이 돼요? 레네톤이요? 아니 그 불과 몇 주 전에 그 탑구도에서 탑이 그 캐릭터 바꿔가면서 이기고 그러면서 다 만졌지 않았었나요? 아 그래, 맞아요 그랬죠. 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잭스를 셀프맨으로 하고 아니 저 그러고서 그라가스 갑자기 탑한테? 아, 이거 또 뱀픽이 있네. 어차피 지는 픽을? 그 루나미도 이제 사실 맛있게 쓰는 팀이 아니고. 아니 근데 루나미야 뭐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래 루나미는 극복해야 될 거다. 써야 될 픽이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된다. 탑그라는 굳이 막 해야 되는 픽일까요? 이렇게 레넥톤을 주면서까지? 나 솔직히 긁힌 게 다벤 잭스 보고 좀 긁히긴 했어. 아 근데 잭스 그니까 나는 최소 5벤까지 보고 상황 따라 잭스를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닫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거든. 네. 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못 보는 스크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많죠. 네, 근데 나는 4벤 잭스에서 좀 긁혔어. 아니, 근데 왜? 소름 돋는 거 저도 중계 보면서 똑같이 말했어요. 아 그래? 4벤 잭스 굳이 했어야 됐을까? 4벤 잭스 이거 씨 뭐지? 집에서 보면서 똑같이 말했거든요. 아, 좀 아쉽긴 했고 그리고 사실 구도도 이제 아쉽긴 하지만 선수들의 장점이 이제 루나미보단 딴 쪽 자신 있어 하는 선수들이고 탑에서도 다양한 매치업을 이겼던 매치업인데 천천히 지는 픽을 했어야 됐을까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선수 장점이랑 좀 안 맞는 느낌? 반대로 상대는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갔거든요 지금. 미드도 탈리아까지 뽑아서 개노딜 조합. 어 맞아 딜도 좀 없긴 했어 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는 게요 탈리아가 50을 카운터 치고 50이 활개를 못 치면 루나미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그 메커니즘이 한 번만 삐끗하면 와장창이에요 조합이. 목숨이 없는 조합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게 이제 나왔죠 게임 내로. 그러니까 이게 미드 정글이 그렇다고 막 마냥 확 이기는 또 조합도 아니라 또 바텀도 2대1 자체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데 그지. 기본적으로 루나미가 또 요즘 너프돼서 더 제리루로 상대로 더 불편해가지고 이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뱀픽이 짜여진 이유는 있겠죠. 뭐 아까 그 광동 프릭스랑 똑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는 참작의 여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팀이라는 거 그 차이 굉장히 크죠. 태풍폭 넓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타격이 있죠. 실제로 뱀핑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팀 구성이긴 하지. 아, 좀 그런 그 느낌이 있긴 하죠. 여기서는 그러면 그 4피 사이언버건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이거 좀 물어봅시다. 아니 여기는 근데 그래도 그 바로스 카르마 하면 어쨌든 바로스 뭐 포킹 바로스 갈 거고 뭐 제이스 상대로도 뭐 어쨌든 뭐 나중에 맞아주면 되니까 저는 뭐 여기 사이언은 뭐 괜찮았는데 크게 조합 틀로 보면은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는 저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사이온이 막아주면 이득 보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지나가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게 그냥 닫을 거면 정글 둘 다 닫던지 미신 니달리를 닫던지 제이스 나와 있으니까 안 닫을 거면 그냥 차라리 둘 다 풀고
레넥을 자르던지. 어, 확실히 정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비토르벤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2세트요? 네, 빅토르가 벤이었다고? 5벤이었어요, 5벤. 저도 저게 왜 저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벤은 한 장씩 써가지고 오히려 좀 맛이 떨어진? 미드 한 장, 아니, 정글 한 장. 여기는 그리고 제이스 계속 제이스 여기가 제일 먼저 제이스 돌렸었는데. 아, 그리고 이게 4호, 그 레드 4호, 4호 픽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레드 4호 벤 했으면요, 그라인 선픽 하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이게 벤은 정글 미드인데 선픽은 탑이 나와서 그것도 좀 맛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레드가 카운터 치는 게 장점인데 지금 카운터를 맞았죠? 네, 맞았어요. 둘 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솔직히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그 감독님이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오셨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또 다음번에 경기 벤픽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웃자고 한 얘기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 광동대 하나랑 골자가 비슷하네. 3라인 다 지는데 50 니달리네. 어, 그러게. 근데 여긴 챔프폭 좀 넓. 그만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KT는 이제 정리하면 이제 새로운 친구 어,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뱀픽에 솔리드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 정도.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케이. 이제 뭐랄까요? 컨디션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팀. 리브센바 모래 폭풍. 조금 폭풍이 잠잠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사실 대박이긴 하거든요. 아, 리브센바 어쨌든 위기가 또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위기가 있었던 턴에 꾸역승을 하면서 또 꾸역승이 이제 강팀의 상징이기도 하고 강팀 단위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리브센바. 이거 진세님 어땠어요? 확실히 클로저가 메이지는 좀 아직 아닌가. 아, 오리아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야, 얼마 전에 퍼스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 왜 이렇게 무디가 심해? 아, 이쪽이 롤러코스터네. 퍼스트 얘기하셨는데. 맞잖아요. 순위 그대로 유지하면이라고요. 아, 뭐 그렇게. 존나 롤러코스터야. 무슨 KT 떨어질 일이 없다고 하더니, 어, 이젠 바로 아, 무디드 마냥 그냥 태세를 너무 빨리 바꿔. 계속 잘하면 퍼스트라고 하긴 했지. 계속 잘하진 않았다. 근데 진세님 이렇게 텍스트가 원래 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아나 봤는데. 네. 네. 어, 씨, 그 애니 상대로 그거 막 캐르메스에 로사가 로아까지 가니까 딜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지력이 너무 없던데요. 아, 근데 그, 어 버티마음 이기는 판이었잖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죽으면 이긴 게임 이긴 판인데 뭐. 아, 그 판은 오리아나 딜 안 넣어도 됨. 그냥 공만 잘 가면 아, 이긴 게임이었음. 그냥 공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판인데. 그저 숟갈통 놈 이거 딜 안 나온다고 그저 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니까 안 죽으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그거는. 아니 근데 애초에 근데 안 죽으면 이기기 전에 로아가 나왔잖아요. 좀 그거 자체가 그냥 좀 별로. 아, 조합이 그렇다니까요. 조합이. 아니 저 아이 오케이. 아, 근데 진세가 영겁의 지팡이는 좀 혐오하긴 해. 아, 맞긴 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아니 진짜 좀 별로 같아서. 아, 근데 진세가 조합까지 다 봤으면 해설하고 있겠죠. 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애니가 십사기야, 십사기. 그건 맞긴 해. 그냥 애니를 뭐로 상대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걸지도 몰라. 아, 근데 저 그 카리스랑 뭐지? 그 누구더라? 아무튼 오리 대 애니 다른 매치업 나왔는데 그때 그 딜 탕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애니가 진짜 숨쉬기 힘들어하던데.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 여차저차 하는데 결국에 애니가 초반 라인전 푸시하고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긴 하는데 결국에 그것도 정글만 잘 뽑아놓으면 미드 정글 압박으로 풀 수 있고 결국에 안타 갔을 때 애니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전멸 들 때마다 바들바들 떨어야 되고 오돌오돌 정화도 강제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애니 대 오리아나는 오리아나가 완벽을 가정하면 이길 수 있지만 코인이 없는 느낌? 많지 않은 느낌? 어, 이 느낌인 것 같은데 반대로 애니는 좀 말려도 코인 약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고 5분마다 들어오죠. 아, 맞네. 5분에 하나씩 돌아옴. 공짜 코인이 계속. 아, 근데 그 판은 그냥 단단하게 가서 안 죽으면 이기는 판이긴 했음. 오리아나도 그래, 코인이 많긴 했음. 그 판은 그랬어. 그런 판이면 오리아나 나올 만한데. 근데 그게 아니, 여기가 말씀하세요. 네네. 아, 여기가 그 뭐지? 그 서포 캐틀 했었나? 서포. 아, 가져올게요. 이제 또. 그 맛이 안 살았던 것 같아서. 아, 그 투원딜 맛이 좀 덜 살았다. 네네. 그 좀 약간 좀 약팀 상대로 약간 실험픽 한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이거 아닌가? 어, 패를 까발린 느낌. 아, 얘네 못 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뭘 느꼈냐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T1 열화판이랑 열화판이라고 그러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스타일 자체가. 네.
애초에 바텀 주도권 바탕에서 욕먹고 바텀 포탑골드 뜯고 그거 바탕으로 미드 끼고 교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문제가 일단 탑이 제우스 느낌이 아닌 게 일단 1차적으로 문제고 그래서 바텀에다가 저렇게 약간 바텀 라인전에 올인을 때려 박았을 때 위에서 같이 그 템포가 같이 오는 팀은 아니야. 그래서 그럴 이유가 이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솔리드함이 좀 부족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탑은 어차피 탑대로 약간 반반 가거나 약간 약 열세거나 하니까. 그냥 중후반 포텐의 카에도 같이 볼 수 있는 픽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미드는 돌진 챔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뭐 애초에 탑에서 이제 제우스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업계 3탑 계시잖아요. 제우스, 도란, 기인 이렇게. 네. 그분은 약간 논외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 이제 플렉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 스타일을 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근데 내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음 패치가 또 있어서 다음 패치 되면 또 이 투건들 더 쓰기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또 저 뭐야 애니도 너프도 좀 될 거고. 애니가 이 리브 샌드박스한테 좀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애니를 상대할 수 있는 미드, 애니를 상대해야 되는 미드 챔피언들이 대체적으로 다 메이지잖아요. 돌진 챔피언들 카운터 치니까. 네, 근데 라인전 단계에서 그 메이지를 써야만 하는데 클로저가 메이지를 솔직히 아지르 제외하고는 그렇게 아직 준비가 덜 된 느낌이라. 아지르 메이지 아니긴 해. 애니가 되게 싫은데 애니가 마침 또 너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패치가 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마 이 경기는 그 유상욱 감독님이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미드 저런 거 좀 잘 쓰는 거 딱 마무리 지었으면은 앞으로 게임 좀 뱀피 편할 텐데. 저 게임 진 게 좀 되게 아쉬울 것 같아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다 이제 스텝업이 필요한데 그 이제 클로저 이주연 씨가 가끔 보이는 실수가 있어요. 그 아시나요? 탑 그 1차 포탑에서 그 죽는 위치? 맞아 맞아. 사실 위치는 괜찮거든요. 저는 왼쪽. 저는 위치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 그런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죽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클로저 씨가 이제 탑을 밀고 있고 본대가 미드 압박 하다가 이제 미드 압박 풀고 우리 집에 간다 할 때 본인만 안 갔어. 맞아. 본인이 안 갔으면은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라인 더 욕심 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LL이 본대와 맞춰서 압박 템포를 맞추다 죽으면은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맞아. 본대가 이득을 보거든요. 인원이 빠지면. 그 잘하는 게 T1이야. 맞아요. 실제로 반대쪽 진영 그 위치에서 제우스가 정말 많이 죽고 그 이커 형도 그 위쪽에서 죽는 라인 거기 비슷하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때는 그 아군 정글 바텀이 혹은 반대쪽 사이드 라이너가 이미 라인을 밀고 있을 때야 보통 미드가 박살나고 있죠 죽을 때. 맞아요. 그때는 죽어도 막 4명이 와가지고 막 그때 꽤 오래 살았죠. 실제로 오리아나가 막 무빙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 뚫리거든 반대쪽이. 맞죠. 그러니까 아군이랑 템포를 맞췄으면 그게 좋은 플레이인데 반대로 아군이 빠졌는데 그렇게 죽으면 사실 이게 에러에서 제일 안 좋은 죽음이거든요. 저게 약간 이득도 없는데 이득은 진짜 조그마한데 손해는 엄청 큰 죽음이라 저 장면이 근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뭔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욕심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여긴 더 요구치가 늘어나고 있지 잘해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LOL 또 크게 보면 운영의 기본 골자 중에 하나인데 기본이란 얘기는 그만큼 못 지켰을 때 좀 그게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요 부분? 요거 좀 아쉽긴 했다. 근데 충분히 고칠만 하니까. 고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물어보면 돼. 그냥 물어보면 돼. 이거는 그냥 팀한테 나 한 라인 더 먹어도 돼? 아, 우리 집에 가는데? 아,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게 문제긴 하거든요. 뭐, 그 정도. 쌤바 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맞아요. 롤드컵을 가네 만에 이러고 있는데. 대박 아닙니까? 진짜 개쩔겠다, 가면. 노철이 한국에서 롤드컵 아니다. 자, 이게 쌤박이었고요. 네, 빨리 넘어가죠. 네. 네. 자, 다음 팀이 이제 하나, 우와, 뭐야, 4위까지 올라갔어? 와우. 엄청 올라왔네. 어부의 하나는 빠르다. 어부의 하나는 속도전이라고. 아, 지금 8승 4패, 승점이 6점. 오씨. 괜찮은데? 잘 풀리고 있어요, 하나 생명.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속도도 나름대로 좀 나고 있고요. 그 약간 시동이 빨리 걸리는 건 아닌데 뭐 시동 걸리면 뭐 잘 가니까. 네. 하나생명 가속도가 좋아. 속도가 좋은 게 가속도가 좋아. 아, 그렇죠. 기어 변속이 자유롭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가 왜 이렇게 시작이 느린가 생각해 봤거든요. 뭔데요? 제카 선수가 로아를 가는데 남들은 이제 막 아니 남들은 다 10분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는 신발 뽑을 거 다 뽑고 암흑 개인장 막 이런 거 뽑고 그 다음에 로아를 일부러 늦게 가 약간 맞춰가는 거야? 아 진짜로 일부러 늦게 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아 템포 맞춰주는 거예요? 느긋한 로아. 아 진짜로 아 16 찍으려고 저저번 주에 제가 보고서 처음에 한번 여기는 망한신으로 뽑고 로아를 가는데 이거 신기해서 그 다음에 또 봤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요일 경기 빼고 그 드리온전이랑 할 때도 로아 막 일부러 좀 늦게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고의 효율 아닌가요? 그렇게 잘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효율 최대치 뽑는 거잖아. 아 근데 그렇게 로아 일찍 안 가고 일요일에 그냥 빠르게 가니까 일요일에 경기가 더 빨리 그러니까 가거든요. 결국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 같은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게 약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고. 딱 그 정도 느낌인데요. 그게 여행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근데 로아 그 끼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터트리고 싸우고 싶거든요. 아 그거 그거는 맞긴 하지. 아니 초반 욕을 워낙 못 먹으니까 하나가. 아 로아는 늦게 갈수록 좋은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중후반에 안 지는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야, 출근이 느린 이유가. 아 출근이 느린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서. 예. 아침밥 먹고 오느라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커. 여기가 KT 반대야. 뭔데요? 세주 메타일 때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리시니달리 들어오고 나니까 뱀픽 여유도 생기고 클리드 플레이도 자유로워졌어. 그러네. 주먹 리신 미쳤죠 지금. 전승인가요?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가 슬슬 웃어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약간 하나세면 최근에 좀 빨라진 이유도 클리드의 날카로운 갱킹 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원래 바이로밖에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리신 니달리라는 카드까지 생겨서 엠픽도 수월해지고 플레이스타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었고 마침 또 탑도 지금 계속 도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잭스 계속하고 카멜도 시도하고 실제로 그 뱀픽 원래 탱커 진짜 완전 맛있는 판이었거든요. 저도 그거 집에서 보면서 굳이 생각은 했어요. 물론 그 라인 주도권 생각하면은 탱커 그럼 안 되긴 하지만 이 팀 성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라면 동부의 그 하나라면 무조건 탱커 골랐어야 될 그런 판이었거든. 맞죠. 근데 카멜 딱 고르는 거 보고 그래 위쪽에서부터 좀 작정을 했구나. 여유 있을 때 확실히 도전을 해놓고 이거 바탕으로 한번 스타일 변화를 꾀해보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좋았습니다. 그 카멜 근데 좀 말리지 않았나요? 뭐 그건 떠나서 변화를 하는 자체가 좋았다. 승리 패턴 넓히는 거니까. 아 저는 저다 계속 말하시죠. 죄송합니다. 끊어가지고. 아 저는 그거 얘기해가지고. 아 더 할 얘기 없어요? 뭐 없으면 없어도 돼요. 왜냐면 뭐 잘 풀리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서. 네네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탑이 그냥 뭐 계속 뭐 이것저것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사고는 나지만 또 한쪽 때는 더 잘해줘가지고. 아 뭔 소리야. 아니 근데 황사장이 1세트는 좀 그런 경우 있는데 3세트는 사실 웬만하면 잘하거든요. 그럼 뭐 가끔 실수가 나오는데 제가 못한다고 했나요? 아 제가 너무 또 호들갑 떨었네요. 네네. 아 억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변호해드릴게요. 아니 오픈홀이에요. 아니 요즘 황사장 억까가 너무 많길래. 세트가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남자? 그럼요. 아니 애초에 그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디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큰 일을 잘하면 돼요. 큰 일을. 혹시 헬스도 예열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헬스 준비 운동하지 않나요? 스트레칭 같은 거? 세 명 다 안 하나요? 세 명 다 안 해서 모르나요? 잘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선생님 지금 몸 좋으신데 몰라요? 제가 몸이 제일 좋다고요?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지금 뭔 소린가 했네. 아 해본 적 없나요? 아 해본 적이 있죠. 아 스트레칭 합니다. 아 스트레칭이요? 네네. 아 실제로 진세님 웃는 상이나 어떤 덩치, 키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가 동준이형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동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 안 생기나요? 아 저 강신님 냉동 그거 하면 저도 그거 냉동 하니까. 아, 진짜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골격 좋으시잖아요. 골격 딱 괜찮지 않나? 좋지. 좋은 편이죠. 그러면 한번 키워보세요. 골격 잘생겼는데. 아니 근데 로아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템플에 올리지 말고 하나생명 연락해서 비시즌에 존나 초대해서 운동시키는 컨텐츠 만들어달라고 하자. 괜찮은데? 리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은 골격은 키워도 못생긴 거라 그럴 것 같은데
아저씨는 가능해요. 몰라,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건 맞아. 저 봉도 들기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아, 뭐 아무튼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네, 메타 네. 좀 웃어주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제가 유튜브에 유독 하나 생각 게임이 안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이 팀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팀이 그 중후반에 파이팅하는 바이퍼와 제카를 보는 맛도 좋은데 네. 좀 심심할 만하면 황사장이 딱 스파이스 쳐줘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평양냉면 맛인데 김치가 한 번씩?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그 좋습니다. 좀 황사생명 좋은 비유였네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D플러스 기아 이게 순위표가 어느새 또 T젠D가 됐네요. 아 진짜 언제 끝나냐 이 T젠D. 돌고 돌아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진세씨랑 아까 얘기한 그 KT전 의문의 KT의 뱀픽도 이제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못하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잘했죠.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번 주에 그냥 다섯 명이 그냥 움직이는 게 다 달라졌던데요, 그냥? 뭔가? 덜 답답하던데? 저는 약간 팀 기조를 바꾼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노철 씨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좀 뱀픽 좀 보여줘. 왜 D플러스 기아는 그냥 잘한다로 끝났지? 그러니까 제가 롤부터는 하기 전에 항상 그 미리 공부를 좀 하는데 오늘 일부러 안 했거든요. 아, 왜 공부 안 했어요? 할 얘기가 너무 없는데 괜히 보기까지 하면 더 정형화된 말만 할까봐 비춰보려고 일부러 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경기. 뱀픽은 뭘 보여줄까요? 네? 레넥톤파는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요? 다른 경기. 광동전 LC로 첫 판 이기고 다진 거. 광동전을 D플러스 기아가 했었구나. 네. 그다음 2세트? 그렇게 보고 나니까 더 봐야 될 것 같아.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잘해진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잘했는데 상대가 그래도 좀 더 본인들의 역할을 좀 뽐내기 더 쉬웠다는 팩트인 거 같고 그리고 확실히 여기도 메타 바뀌면서 캐년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리신이나 하죠 이런 말을 이제 장난삼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리신 니달리가 캐년의 손에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 맞아요. 저는 이미 흐름 탔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놓고만 봐도 다른 거 다 떠놓고 다 떠났어. 뭐 탑이 어떻고 뭐 미드가 어떻고 뭐 바텀이 어떻고 이런 거 떠나서 노철 씨가 혹시 범현 씨에게 사주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건 말이죠. 500% 진실이에요. 이 사람 어디 연락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그런 사람 있을까봐 짚어드린 겁니다. 근데 속으로 범현 욕은 했습니다. 아하 여기다가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대놓고 한 거 아닌가요? 보실 텐데.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볼 때 볼 것 같은데? 아니, 왜 니신이 달리를 왜 안 하는가 이 생각은 했는데, 마침 최근에 좀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좀 팀적으로 기분 좋지 않을까. 패치도 막 슬슬 이렇게 기분 좋은 패치들도 있고. 그래서 이 팀은 미래가 짱짱하지 않을까 싶어요. 짱짱하다. 네. 아, 또 이런 말 했는데 또 갑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더 봐야 돼. 다음 주 아까 더 봐야 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짱짱하네. 5분 전에. 뭐야, 이 새끼 이거. 방송이라 했다고요? 다음 주 더 보죠, 이래놓고. 아, 뭐 아무튼 긍정적인 이제 멘트를 좀 섞어주신 거고. 네네. 뭐 진세님은요? 아, 할 말 없어? 잘해가지고 그냥. 아, 그럼 넘어갈까요, 진세님 멘트는? 그 인터뷰 범현이한테 먼저 듣기로 했었는데. 네. 그. 뭐지? 약간 상담만 잔뜩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리적으로? 선수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막 덕질 선수가 켈리 선수한테도 막 한마디 한소리 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팀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그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그 최근에 쇼메이커 선수 플레이를 많이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약간 느낀 게 좀 있더라고. 이게 거시적이라고 하나 이걸? 내비를 찍는다고 하죠. 내비를 찍는 거 잘 찍거든요, 플레이 보면은. 근데 약간 하드웨어가 예전 같지 못한 느낌이 조금 들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를 마크해서 어그로 빼면 한타를 이기는 구도야.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대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가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내비나 어떤 방향성 잘 찍어요, 지금도. 뭐 본인이 어그로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아 근데 실제로 그 저 그거 기억나요. 저번 주에 그 장면 중에 하나 그 빅토르를 용해서 그거 얘기한 거죠? 그 비슷한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하드웨어라면 거기서 전멸로 애니공 흡수하면서 시간 끄는 사이에 아래쪽에서 재미보고 이런 걸 원했을 텐데
이게 멘탈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거기서 미스가 나면서 잡히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보니 심적인 문제가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집중이 뭔가 완벽히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근데 저는 네, 롤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거랑 너무나도 연관이 깊은 게임이라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풀 집중을 못하는 상황에서 따른 그런 현상이라면은 심리적인 케어로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럽니다. 지금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경기 보는 눈은 충분히 좋으니까. 어찌됐건 그 전설의 티젠딥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미드라이너이기 때문에 네, 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리라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신 거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글 쪽은 확실히 흐름을 좀 탄 것 같다.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적절한? 다음 주 어디로 가죠? 요약이네요. 다음 주 한번 볼까요? 다음 주 대진. DRX랑 하나생명. 어. 재밌겠네요. 아니 일단 하나생명전이 재밌겠네. 그러니까. 딱 붙어있네. 아 저게 그거네. 세러데이 그거네. 세러데이 쇼다운. 아 우리 그런 거 이번 주 저걸로 해요? 어? 괜찮은데? 거기 근데 네. 저희가 대진을 짜놓고 그냥 저 경기를 맨날 세러데이 쇼다운 한 거야. 그 의도적으로 대진을 졌다 놓은 거예요. 뭐예요? 다 모를걸요? 아니 왜 세러데이 쇼다운 그게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여기 세 명 다 모를걸? 시즌 초에 저는 대충 알아요. 시즌 초에 이제 경기들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앞 경기냐 뒷 경기냐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심 DRX가 이 경기잖아요. 저게 대진 구도상 앞에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일부러 저 자리에 앞뒤를 바꾼다 정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 그 네 생각인 거죠? 어,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약간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저분은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마치 야, 보고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 네. 왜냐면 나는 저런 거 일할 때도 하나도 몰랐는데 아는 척하길래 이거 아는 것만 해서 물어본 거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저는 뭐 이런 거 못 듣거든요 사실 하나도 몰라요. 일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아는 척하니까 어 이제는 알려주나 보다 싶었던 거지. 아 본인도 오케이. 모른다. 모른다. 여기 세 명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몰라요. 추측만 가능합니다. 아 뭐 설명이 있었대요. 뭐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 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여러분. 아니 님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아 굳이 또 그걸? 자 다음 젠지. 오 지금 2위 수성 중 득실차 오. 플러스 11 좋아요. 유일한 구승. 어 맞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 성적이 좋아요. 시즌 첫 오픈할 때 기대치 비해서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한없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진세님은 젠지 어떻습니까? 약간 여기서 이 팀에서 약간 쎄한 거 좀 느낀 게 뭔데요? 그 약간 태윤도 그렇고 해나도 그렇고 네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 팀이 잘 생각해 보니까 젠지더라고요. 맞아요. 어 얘기한다면 그쪽이죠. 바텀에서 캐리했을 때 상대가 마침 플래터였고. 그 뭐 뼈가 없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생각보다 바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약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초반 단계가. 완전 단계가. 예.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눈에 네.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위에서 그랬다? 그거는 완전 초비상이거든요. 위에서 위에는, 위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위에는 그런 멤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진 않아서 아래쪽은 이제 사실 코인이 계속 생기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트라이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팀이라서 당장의 퍼포먼스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사실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함. 맞아요. 재벌집이라 뭐 좀 그 과외도 잘 모셔오고 기회가 많거든요. 뭐 여기도 근데 그 관점으로 봐야 될 듯요. 그러니까 여기 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듯.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그냥 적당히 우리 어차피 바텀이 약하니까 천천히 좀 키워본다는 느낌으로 좀 보자 일지. 아니면 이거 진짜 우리 기회 온 것 같은데 한번 우승 한번 달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에 따라서 팀 내부적으로 그 바텀의 문제의 심각도가 달라질 듯. 근데 후자 아닐까요? 이게 그 바텀도 딜라이 정도면 나와 있는 매물주에 굉장히 그래도 검증된 편인데 그죠? 그러면은 좀 약간 욕심 날 것 같긴 한데 페이지도 뭐 소문 많았다면서요? 소문 많았죠. 그 뭐 내가 상체 소문... 아니 저 바텀이 그리고 더 못해도 저 상체 세 명으로 우승을 안 노리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맞긴 해. 아, 근데 또 윗선에선 또 어떨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선수들은 확실히 선수들은 우승 노리고 있겠죠.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노철 씨가 감독 경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 쪽에 발상이 갈 수밖에 없긴 해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을 만한 뭐 팀 네. 내부적인 어떤 목표, 뭐 지향. 그게 좀 많이 영향을 가서 마음 선수들 마음가짐이나 감독 코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따라 벤픽 기조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도 그래. 틀린 말 아닙니다. 네, 팩트. 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우승 노리지 않을까요? 그건 뭐 그렇겠죠? 모르겠다 근데. 에이 무조건 노리지. 에이 어떻게 우승을 안 노려요. 저분은 아니, 근데 솔직히... 뭘 하든 노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젠지는 아 젠지는 무조건이죠. 말이 안 됩니다. 안 노리는 거는. 근데 나도 노철 생각에 좀 동의하는 게 선수나 저렇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안에서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서 곁다리에서 약간 감독 코치 뭐 그 코칭 스텝 사무국에서 보면은 아 뭐 대충 스프링 한 2, 3등 정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부 평가를 할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승 노리고 있는 거면은 지금도 엄격 진지 그놈인 상태인 거고. 아니면은 야 그래도 우리 페이지 야, 잘한다 거야. 귀여워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더 키워보자 우리 서머 때 더 잘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지금 뭐 3분의 1 정도 왔으니까 사실 지금 왔으면 이제 슬슬 욕심 나죠. 슬슬 아 우리 2등 이 정도면은 결승전 가볼만하고 프로 1, 2등 하면 패자부활전 있고 목숨 하나 더 있으면은 잘 기스타 올라가면 한번 T1 꼭 우승 한번 보나 약간 이런 생각 분명히 슬슬 들거든요. 분명히 얼마 전 T1전도 사실 잡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욕심이 들었을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시즌 초에는 에이 우리 바텀 바뀌었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될 거야 라는 이 제가 아마 롤몬턴 1화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부담감이 좀 덜어진 팀이다. 그래서 좀 더 플레이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쯤 와서 그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 바텀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트 뿅뿅해서 슬슬 동그라미로 바뀌고 뭐야 그러다가 슬슬 세모로 바뀌고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V로 바뀌면서 이제 좀 잘해봐 라인 전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플레이도 슬슬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약간 심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롤이란 게임이 멘탈 게임이라는 얘기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얘기 나온 지가. 네. 이런 얘기 중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특히나 네, 이제 기본 체급이나 실력이 갖춰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도 네.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근데 저는 사실 젠지 경기 기억이 안 나요. 디플러스 기아전이랑 또 디플러스 기아랑 똑같이 그냥 잘 했던 것 같아가지고 뱀픽을 안 보면 얘는 경기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효비가 애니의 신이에요, 신. 아 애니. 그 아, 이게, 이번에는 아, 뭐예요? 진짜. 이번에는 뭐예요? 아 그냥 궁쓰고. 뒤로 걸어가가지고 상대 툭치고 애니는 그 티버는 풀피로 소환해오고 다시 앞으로 보내가지고 툭치고 뒤로 가서 소환해놓고 그 피 채워가지고 막 개열받게 하는 게 제대 티버 생존율 초비가 1위일걸요? 아 티버 컨트롤? 아 이건 지금 괜찮다 그거. 아 진짜 다르다니까 진짜? 아니 이게 그 당연히 그 서브 업저버랑 얘기 나눈 거죠? 아니 그 제가 보면 아 걔도 아. 이제 보면서 와 초비 애니 걔 왜냐면 그 전에 애니 나왔을 때 걔도 애니고 그냥 막 라인 그냥 쿨바다 그냥 미드에 궁 쓰고 그냥 돈 벌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계속 막 이렇게 꾸시렁꾸시렁 거렸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딱 초비가 딱 하는 거 보자마자 역시 초비 완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초비 충돌 이거. 아니 근데 그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 성공의 미드라이너 이런 사람들은 초비 좋아할 수밖에 없기나. 본인이 원했던 퍼포먼스를 가장 자주 보여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떤 그 재밌지 보고 있으면 재밌지. 그쵸.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 기본적으로. 약간 묵직한 어떤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로망 같이 느껴진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면 우리 서브 업저버가 미드 출신이라 완전 미드 북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나오나 봐. 아 근데 그 티버 생존율 그거는 나온 재밌긴 하겠다.
그거 그러네. 그 일부러 사골 밖으로 밀어서 살린다는 건 확실히 좋은 재밌는 발상이네. 그냥 풍 써놓고 뒤로 간다니까? 에이가? 에이가 타워 뒤쪽으로 간다니까요? 아 빼물라고? 그것도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몰랐던 포인트인데 알게 돼가지고 좋은 거 같고 아무튼 이제 그 결국 크게 봤을 때 노철 씨가 말한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팀 내 원래 지향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분위기가 어떤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인터뷰 같은 걸로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슬쩍 궁금하긴 하네. 왜냐면 가끔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인터뷰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 비슷한 느낌의 그 주제가 재밌긴 해 보면은 인터뷰가 재밌는 내용이 많지. 아 얘네 이런 인터뷰, 생각이었구나. 인터뷰 기반에서 상대팀 분위기를 체크하는 경우도 많죠. 네, 재밌긴 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T1입니다 사실 꽤 오래 안 지고 있거든요 지금. 11승 1패 플러스 16, 7연승 중이라 거의 이제 안 지고 있는데 뭐 T1 사실 지난번에 그 진세 씨가 억까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이번 주도 억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라. 아 이번 주요? 네 한번 억까 해봐요. 혹시 뱀픽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뱀픽? 저 고민 좀 하고 있을게요. 센박이랑 KT랑 했어요. 뭐 어디랑 어디? 센박이랑 KT. 아 센박이랑 한번 하고 KT랑 한번. 아 그러네 그러네. 뭐 보여줄까요? 하나씩 보여줄까요? 그냥 센박부터? 네네 보여주세요. 이거 센박 1세트예요. 아 미드그라가스. 이거 그냥 잘했는데? 넘어가죠? 2세트요? 넘겨요? 이거 야스오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야바이 야바이의 캐틀 서포트. 이게 개좋았는데? 넘어가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통신사 매치 빨리 찾아봐요 빨리. 애니판. 빨리 찾아봐 억갈 거. 자 2세트 갑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니 바이가 5픽인데 살아있네 근데. 당연하지 리신 때문에 리신 밴해야 되잖아 지금. 원호가 리신 잘하거든. 넘어가죠? 넘어갑니까? 아 뭐야 마지막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이 판수도 이게 적어요. 잘 안 적어가지고 그 판수가 적어요. 아 마음에 안 드네요 바루스. 왜요 왜요? 아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저거 그거지 바루스가 오공솔 킬 딴 거. 마음에 안 드네요. 에 아, 넘어가죠? 많은 원딜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긴 합니다. 그거는 맞지? 그거는 뭐 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불특정 네. 다수가 저딴 거 고른다 생각하면 열받지 않아요? 열받죠. 열받죠. 바루스 피오즈였어요? 바루스 피오즈였죠. 바루스 피오즈였지. 그거 열... 바루스 찍었습니다. 아. 나도 바루스 했던 거 같은데. 그 501킬 좀 컸죠? 열받지만 어쩔 수 없죠. 거기서부터 스노볼이 좀 굴러갔지. 아 이거 그 딥은 킬 먹여준 게 다 바루스가 먹여줘가지고 그때. 맞아. 그것도 맞아. 공으로 맞추고 먹이고 맞추고 먹이고. 그 게임은 그냥 바루스가 게임 끝까지 주인공이었죠? 죽긴 했지만. 모두 할 거 다 하고 죽었죠? 없나요? 억까할 거 그러면? 억까할 거요? 뭐 해봐요. 뭐 가르마가 마음에 안 든다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 사진이 별로였다든가 뭐 찾아봐요 빨리.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아, 생각 좀 해보세요. 노철 씨는 이게... 뭐 없어요? 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있어요? 왜 토요일 때 앞 경기여가지고 시간을 한 시간이나 비게 만든 거죠? 아니 아, 저 아니,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볼다이크 그 트라이 해야 되는데 왜 차라리 뒷경기였으면 제가 트라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앞경기에서 그렇게 빨리 끝내가지고 맞아. 시간을 그날,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날 앞이 뒷경기가 심지어 또 엄청 길었어. 아니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앞에 빨리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뒷경기가 길면은. 아 그거는 맞긴 하지. 안 그래도 옛날에 그 그리핀 19년도인가 걔네가 맨날 다 이길 때 해외 중계진이 그리핀 뒷경기 있으면 뭐 밤에 뭐 어디 뭐 밥 먹고 간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 강팀들이 뒷배치 되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긴 합니다. 아니 그 스태프들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오 뭐 많죠. 영상 뭐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나가시면서 혹은 이렇게 밥 드실 때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T1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T1 경기 있으면 오늘 어떻게든 빨리 한번 끝내볼 수도 있겠구만. 오늘 9시 반 컷인가? 오늘 5시 반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앞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에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 차 막히게 내리다가 그리고 롤도 진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데 그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롤 아, 카메라 감독님 이런 분들 막 하실 것 같은 분들 거의 4,50대 넘어가실 것 같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십니다. 시즌별로 이제 좋아하는 팀들이 있죠. 삶의 질이 올라가죠. 슬퍼하는 팀도 있고 사실 그 해설자들은 쉽게 입에 못 올리는 말인 게 칼퇴가 좋아서 얘네가 좋다라고 말하면 또 프레임 씌워지거든요.
쉽게 말 못하지만 이제 근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치. 아 이게 해설지는 그건 있어. 게임이 재밌는 팀은 좋아해. 아 무조건이지.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떠나서 왜냐면 해설할 때 할 말이 많거든. 아, 재밌으면 나는 재밌으면 한 게임 더 보고 싶어. 인정. 오히려 그런 느낌이야 해설자는. 근데 이 아무래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우리 기준으로 재밌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롤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봐도 그치. 의미가 없는 거지.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맞아. 그럼 뭐 호감도 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직원 아니, 직원 호감도 투표? 도대체 티원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은 이렇게 옆길로 새냐? 그 억가가 광고 말고 없어요 사실. 근데 광고도 그것도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럴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 나 되게 나 그 광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해. 지금 누구나 다 오맨 광고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롤붕이들. 오맨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잖아, 이제. 그리고 이게 젠치전만큼이나 뭔가 그 과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T1 선수들의 색깔이랑 뭐야 이미지랑도 좀 잘 맞아. 그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이야, 마왕 같은 느낌. 아, 데빌역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악독한 경기력에 어울리는 이미지랄까? 피도 눈물도 그런... 없는 느낌? 그래서 좀 그 타이밍이랑 광고 이런 그림들이랑 이거 좀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다 좋은데 에이스 띄고 그 팝업 되는 거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솔직히 그건 아니, 근데... 좀... 왜요? T1이 에이스 당해도 그럼 그 광고가 나오는 건가요? 나오겠죠. 나오지 않을까? 좀 지옥 같을 것 같은데. 나오지 안 나오려나 그건 모르겠네. 아, 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좀 지옥 같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아무튼 그게 바이럴이 너무 잘 돼서 약간 니네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니네가 뭐 사진까지 까든 말든 다 인지도 넓혔고 다 아는데 니네가 방구석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력도 너무 좋아서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도 기분 너무 좋을 듯. 그죠. 근데 경기력이 좋으니까 또 그게 좋은 밈으로 바뀐 거긴 해요. 그게 사진이. 그렇죠. 솔직히 약간 경기력 안 좋았으면은 그렇게 좋게 풀리지 않아요. 밈 그러니까 같은 게. 이게 이커 형이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 아, 이거 저 요즘 약간 고연봉 시대인데 이게 많이 받을만해. 그러니까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거든. 사실 많은 구단들이 뭐 이미지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하는 팀들이 많은데 이 팀은 이제 바로 벌 수 있는 팀이죠. 몇 안 되는. 그게 좀 큰데 그 뭐 억과 끝났으면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경기가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아니야 유럽은 아니다. 유럽은 어제 뱀픽 보니까 아니던데 그 한국과 중국 뱀픽이 너무 뻔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재미없다. 너무 우리가 보는 게임만 재방송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T1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재밌게 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 롤 경기를 재밌게 하는 거는 진세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쉽잖아. 재밌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치? 그건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재밌게 잘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약간 재밌게 잘 터질 수 있죠. 그래,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근데 재밌게 잘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럽 졸아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요즘 약간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예전에 느꼈던 그 유럽의 향기, LEC 황금기 19년도, 18년도 그때 향기가 여기서 나고 있어요, 지금. 재밌고 빠르고 잘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볼만 납니다, 요즘에. 좀 빠른 시간에 끝나고 압살하는 경기면 좀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려 죽이듯이 가면. 그죠. 근데 여기는 빨리 끝내는 것도 재밌어. 막 다이브 치고 그냥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묵직한 하나 생명이 한번 진 건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단단하게 그냥 외피 다 닫아놓고 밖에서 치던 말도 무리할 거 한다. 나는 내 할 거 할랜다. 실제로 그 컨셉으로 이기긴 했지. 그건 맞죠. 아 그리고 얘기한다면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라가스에 대해서 미드 그라가스. 아 이거 짚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그래. 아직 뭐지? 좀 신기하던데? 탑그라랑 탭 똑같이 하는데 그 딜이 더 잘 나오는 느낌이던데요? 조합을 볼까요, 그라가스? 여기 그라가스. 맞아, 사일러스 상대로 두 판. 사실 첫 판은 아지를 노린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판도 그라가스 나와서 사일러스랑 매치업 됐고 이 픽에 대해서는 먼저 진세님 뭐 어때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하지만 미드 그라가스요? 네. 그럼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그 특히 상대 바이 상대로는 더더욱 몸이 쏠리는 탱커 상대로는 버티기 좋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그 딜라인 그 바이한테 호응 안 되게 해가지고 바이 그냥 물먹이기 좋으니까. 그거 있어요 이 세트에.
그 장면. 네.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쟤를 죽일 방법이 안 보이던데요. 너무 딴딴하던데요. 아 저런 구도에서는 네. 바이 사이러스가 좁히기는 좀 오래 걸리죠. 그럼 노천님은요? 딱 보면서 페이커라는 선수의 색깔하고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낚시... 워낙에 이제 플레이메이킹 좋아하기도 하고 새채미끼 역할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기에 되게 적합한 챔피언이고 실제로 막 그라가스 노리는 플레이에서 이렇게 슥히 빠져나가면서 받아치는 거나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일러스나 아칼리 같은 챔피언 어찌되건 라인 클리어적인 측면이 느려서 결국에는 억지 교전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라인전이든 사이드든 똑같은데 이 그라가스 챔피언 그냥 하니까 뭐 적당히 자기 자체적으로 혼자 사이드나 라인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컨트롤 잘 하고 필요할 때 라인 밀고 싸움 교전 붙을 때 붙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되게 다재다능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오 되게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픽이 왜 그동안 안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킹 받는 플레이에 굉장히 최적화 잘 돼 있다. 근데 또 왜 그런가를 또 가만 생각해봐다가 또 왜 그러면 티온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가를 또 고민해봤을 때 여긴 또 DPM이 탑 바텀에서 또 잘 나오잖아요. 그 말 딱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넘겨드릴게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보면은 1세트도 그 뱀픽이 그냥 그라가스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르랑 오공이 있어요. 사실 루시안이야 뭐 약간 누킹딜이니까 쟤는 뭐 DPS 아니라고 쳐칠 수 있으니까 넘겨도 오공이랑 나르랑 좋은 걸출한 DPS가 둘이나 있어. 여기서 채워졌고 이제 2세트에서는 이제 야수호가 채워주죠. 케이틀린이나 이런 식으로 저도 그라가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미드 그라가스 무지성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T1처럼 데미지 밸런스 갖춰두고 그때서야 딱 뽑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아무래도 이제 그라가스 그냥 미드 그라가스 보고 그냥 무지성어 좋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라가스 뽑았는데 위쪽 상체가 막 탱커여서 밀렸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 어디였지? 그냥 밀렸어요. 그웬 뽑긴 했었는데 그웬 오공 그라가스 그 KT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거는 딜이 충분한데 그건 너무 아 뭐였지? 그 상대가 T1이었어요. 내가 해외 리그에서 봤나? 아 그때 진짜 그웬 빡캐리 각이었는데 그 게임이 그렇게 될 줄이야. 그거 뒤에 뱀픽 있잖아요. 뒤에 뱀픽 보죠 그럼. 아 그거요? 아 진짜 그거 진짜 열 판에 한 판 나올까 말까 그웬 완전 빡캐리 각 아닌가? 엄청 날카로웠는데 요거 아니 진짜 그웬 픽이 너무 매서워서 이때 노천 씨가 뱀픽 보면서 그웬 어떤가 했잖아요. 그죠? 딱 나온 거 보고 와 저 집에서 사실 칭찬 거의 안 하지만 그때 대노천 한번 인정해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진짜 이거 각이 너무 날카로워서 솔직히 이 판은 그냥 그웬 캐리로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웬이 들어가기에 같이 들어가줄 챔피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N이나 크산테가 마냥 그웬만 보기에는 또 쓸 일 여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았거든요. 상대 투원딜 바텀 듀오기도 하고 원딜이 드레이븐인데 드레이븐 또 파고드는 저렇게 그웬처럼 바느질 쓰면서 파고드는 거에 또 대처하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좋은 것 같았는데. 뭐 이 경기는 사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미드그라스 뽑을 때 데미지를 채웠네요 그죠? 데미지는 확실히 채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T1이 그라가스를 뽑을 수 있는 이유 바텀에 원딜이 둘이 살고 상체에 또 든든한 딜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그런 와중에 그냥 그라가스로 맞춰주는 플레이만 해주면 되는데 심지어 페이커는 그 와중에도 딜을 잘한다. 그래서 그냥 이 팀이 최근 얼마만큼 빠른 경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얼마나 또 팬분들이 보기에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때리는 경기만큼 또 재밌는 게 없거든. 태권도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태권도 막 서로 이렇게 입구 입구 하면서 그냥 서로 구경만 하다가 누가 점수 더 높습니다 승 이랬을 때 보나는 아 맞아요. 막 두들겨 서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게 재밌잖아 보기에. 그때 룰 바뀌진 않았나요 그때 이후로? 네. 그냥 저는 옛날부터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 코치 할 때 이왕이면 팬들이 보기에 재밌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조하에 쭉 해오려고 노력했었는데 티원이 요즘 그거에 가장 적합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 하시나요? 예? 한 번 더 안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고 너무 말하나. 즐겁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잘하는 거야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 1위니까 1패밖에 없고 일단 재미를 더해주는 게 너무 좋다.
요 정도가 특이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요렇게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짧게 하려고 했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서로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2시간이 됐어요. 그러네. 어쩌다 보니까 2시간 됐네. 제가 2시... 유튜브 이거 진짜 2시간은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안 누르지 않을까요 2시간은? 모르지. 팀별로 쪼개서 10개를 올리세요. 아 미쳤어요. 그럼 분산되잖아요. 미쳤어요. 그거는 안 보지. 뭐 쇼츠냐? 쇼츠로 봐? 아 쇼츠 괜찮은데? 쇼츠로 10개를 봐. 쇼츠 괜찮은데? 쇼츠 좋을지도? 그러네.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쇼츠가 잘 될지도?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절대도 2시간 내로 압축이 안 되는데요? 할 거면은 압축을 하고 싶으면 그냥 매치를 정해놓고 그 매치 얘기만 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컨텐츠의 양질화가 되긴 해요. 아니야. 어차피 저희 DRX 브리온 할 때 두 팀 다 얘기 다 했고 막 KT 티원 할 때 막 두 팀 다 어차피 얘기 나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치 화제 있던 거 정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 그래도 소수의 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저희도 그걸 좀 지향하는 거죠. 그럼. 최대한 어떤 그 편중되지 않은. 제가 어렵다고 느낀 게 또 두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두 시간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원래 우리는 알던 사람들은 두 시간인 게 좋아요. 어차피 보던 사람들이라 긴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두 시간짜리야. 이게 누르기 부담스럽다고 두 시간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전체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앞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 잘라요 님들 말하는 거. 그렇죠. 네, 못 잘라요. 그러니까 다 올려야 돼요 그냥. 그럼 두 시간이에요. 그냥 제 생각엔 라이브 참여율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라이브는 그래도 뭔가 같이 이제 보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참고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더 많단 말이야. 입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라이브를 참여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라이브? 네. 참여율 높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죠?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됩니다. 캠프파이어에 누군가 매달리면 돼요. 우리 게스트 초대해서 게스트 매달까요? 게스트 매달는 건 좀 원래 게스트 모셔오면은 그 진행자가 매달리거든요 원래. 그럼 너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게스트를 부르죠? 좀 약간 만만한 애로 부르죠. 그러니까 게스트를 신급 취급하는 건 너무 뻔한 스토리야. 아 그건 너무 뻔한 예능이다. 오히려 게스트를 매기자. 게스트를 셋이서 다구라는 거지 계속. 다구리를 진짜. 때마다. 신동진? 동진. 신동진 다구리 잘 맞거든요. 너무 마음 아픈데 벌써 동진이 다구리 칠 생각하니까. 동진이는 뭔가 썰을 풀면은 다 뭔가 피해자예요. 게스트? 근데 게스트가 사실 이게 방송이 지루할 때 딱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매너리즘 올 때 나오는 건데. 그건 맞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은 그냥 2시간 올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퀴즈, 너 유튜브에 퀴즈를 내. 어떻게요? 롤봉 토론에서 나온 말인 것은 이러면서 퀴즈 해가지고 맞추면 치킨 쏘고. 되겠냐고. 참여율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애초에 그냥 답 한 명 답 하나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답 따라 쓰죠 그거. 누가 답 보고 찾아보고 있어요. 오케이 죄송. 자 그럼 저희 빨리 경기 예측이나 하죠. 마지막 코너 나왔습니다. 네. 경기 예측 네. 코너. 그럼 이번 주는 저겁니다. 그 세러데이 쇼다운. 오케이. 하나생명 디플. 이거 어렵다. 이거 벌써 어려워. 진짜 어렵다. 약간 머리 아파졌어.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저는 하나생명 갈게요. 안 궁금한데 얘기나 해봐요. 왜 그랬는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재미없... 사실 저런 매치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긴 함. 그렇게 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파고들수록 더 헷갈려. 내용적 파고들면은 함정에 빠짐. 그 문제가 패치가 심지어 돼가지고 챔피언 쪽으로 그것도 안 돼. 아웃솔 나올까요? 아웃솔은 근데 웬만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아웃솔 근데 진짜 존나 세던데 후반 가니까. 근데 진짜 그때까지 끌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 생명이라면? 제 카라면? 카라면? 로아 올려가지고 챔프? 또 신발 로아 올려가지고? 또 그러네. 로아야 로아 필수죠. 아웃솔은 16레벨 아웃솔? 그 용한타마다 천상 강림을 쓴다면? 갑자기 하나 생명 맛있어 보이는데? 쉽지 않네. 어렵네. 이게 또 색깔도 약간 하나 생명 묵직한 느낌이잖아. 빠르진 않잖아요. 그래도 빨라지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다스토가 붙으면 빠르죠. 근데 디플이 이제 빠르게 끝내기엔 디플도 사이드에서 이제 약간 빠르게 굴러가지 않다는 느낌을 주던 팀이니까 뭐 하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또 빨리 안 끝나면은 또 하나 생명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 일단 나는 황사장과 칸나 둘의 매치도 되게 어려워. 인정. 솔직히 1세트 칸나가 그냥 찍어 누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2-3세트를 간다면? 이거 몰라요 진짜. 리신 니달리의 대가들? 그것도 맞네. 있네. 정글도 그러네. 너무 어렵다.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느낌이야. 바톤도 사실 라인전 솔리드 대표 두 명이에요. 데프트랑 바이퍼. 그니까.
라인 전 단단하게 유명한 둘. 전 D+가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어, 이유 말해줘요. 이유는 솔직히 별 뜻은 아니고 바텀이 지금 그 템이 바뀌었다면서요. 그 주도감하고 저 뭐냐 방패 패치됐다면서. 네. 왠지 그 바뀐 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라이프가 아닐까? 그러면은 하나씩. 저 하나인데. 나 하나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하나로 갈게요. 네. 차이 안 난다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데? 아, 일단 뭐 낙장 불임입니다. 그럼 둘 다 한생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저 하나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 디플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솔직히 오케이. 난 모르겠어.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여기는. 너무 어렵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세로 따져보면 하나생명의 기세가 요즘 좋긴 한데. 근데 디플도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2연승인데. 디플도 그러네. 2연승 깔끔하게 했네. 아, 몰라. 낙장 불이. 끝내. 어려워. 진지하게 파고들 수가 없다. 저 다음 주 이기면 그러면은 두 마리네요. 그러네요. 지면 두 마리고요. 똑같이. 아, 이게 또 정해버리면 또 그쪽에 편파하게 되는데 이게 또 보면서. 아, 이거 또 집에서 또 중립 잘 유지해야겠는데. 아, 근데 편파는 상관없잖아요, 이제. 전 상관없죠. 집에서 하니까. 아, 그렇긴 하네. 오요. 저 약간 관성적인 직업병이에요. 지금 할 필요 없는데 뭐, 자꾸 솔직히, 그렇게 돼요. 솔직히 뭐 편파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중요하죠. 누가 이제 돈 주면 편파하겠는데.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그 달아달라 그래. 이제 문이 달라고? 팀 스트리머 가능하잖아 이제. 되죠. 아 연락 주세요. 예. 가본 DK 강키? 저 억바 가능합니다. 그 어떤 억바, 게임도 그래. 억바가 가능해요. 야 너한테는 많이 붙을 수도 있겠다. 저 지난번 월즈 때 조건이 씨 라인전도 억바 다 했습니다. 오호. 가능합니다 억바. 그 팀 경기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농심. 농심? 광동에서 광키하죠 광키. 아, 그것도 가능하죠. 심지어 또 방송하는 곳이 또 아프리카니까 말 되죠. 그러네. 연락 주세요. 광키. 잘 맞는다, 광키. 자, 그럼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도 그러면은 하게 되겠네요. 의외로 이번 주가 의외로 할 말이 많았을 수도 있어. 아, 하긴 그럴 수도 있고. 하긴 아니, 돼지 보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돼진? 케이지. 크젠. 그러네. 목요일 미쳤네, 그러게. KT가 다 주인공인데, 뭔가? 오히려 KT 말고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KT는 항상 주인공이죠. 토요일 경기. 네가 그만하지 마. 너 때문에 위험했어. 이제 탓이요. 그러면, 그라가스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연습 이미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라가스? 나오나 안 나오나 할 거면 아웃솔로 하죠? 그래. 아웃솔. 근데 뭐든.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이랑 네. KT의 행보가 궁금해지네. 재밌겠네. 그럼 이 정도로 합시다. 2시간.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근데 플레이오프 가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아, 플레이오프는 짧지. 그거는 10팀을 섞진 않으니까. 와, 플레이오프 이번에 재밌겠다. 우리 플레이오프 할 수 있는 거지? 플레이오프 왜요? 플레이오프 저번에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끝났잖아. 아니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방식 이겁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강키님은 그래도 이번에 올프로 안 뽑으시네요? 아, 저는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뺏을 건데요? 안전하네요. 안전한 놀이터. POG도 알바노긴 합니다. 아, 나 POG 열심히 뽑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이제. 요즘 다 잘할 때 다 잘해가지고 다섯 명. POG 어렵지. POG 힘들어. 약간 제대로 뽑으려면은 리플리까지 다 보고 뽑아야 돼. 그래서 근데 빨리 안 뽑으면 또 우리가 맨 처음이라 딜레이 된단 말이야. 맞죠. 빨리 뽑아야 되거든. 앞에서는 빨리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봐야겠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경기 끝나면 바로 돌려볼 수 있는데. 요즘 저랑 진세님 POG 안 겹쳐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역시 방구석 롤붕이시네요. 솔직히 겹칠 때마다 좀 기분 더러웠어요. 아 이번 그 라스카 씨 받았어야 되는데. 아 뭔 소리야. 그거는 약간 아닙니다 그거. 잘했는데 솔직히 조합이 너무 날뛰기 쉬웠어. 아, 그 마지막 판. 산테. 그 제이스 난 안 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반에 한타 때. 아, 한두 번은 그렇죠. 번. 근데 제이스가 온갖 억까를 다 당하는 시점에서 뭐 한 번, 두 번은 뭐 죽을 수 있지.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나도 딱 잘했었는데. 존나 잘했어, 라스카. 나도 고민했는데. 누구 죽었어요, 그거였어. 나 미드 찍었지. 그래, 이거지. 나도 딱 강키랑 똑같아. 그러니까 라스카 꾸준히 100% 잘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5명이 미드만 보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억가를 버텨내는 그림이 있었잖아, 결국에. 이거지. 고생했다 하고 줬음. 그래. 미드 볼 때 라스카리 딱 뒤에서 한 두세 명 다 쳐냈어요, 그거. 아,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거가 잘하긴 했는데 되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잘하긴 했는데. 매우 잘했지. 그건 인정. 잘하긴 했는데 약간 상황이 약간 그게
어렵진 않았어. 난 그 게임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표가 적었다고 생각해. 그것도 뭐 혼란스럽긴 했어. 그것도 맞지. 아무튼 플레이오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플레이오프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금방 올 거예요. 이미 3분의 2나 와가지고 이제 금방이거든요. 벌써 7주차 매치업이 떴으니까 누가 올라갈지 뭐. 저거 하루에 한 경기 하나? 다 하루에 한 경기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에 하나지 두 개 못하지. 전기수 늘었다. 왜 할 수도 있지. 우리 승강전 두 개씩 했는데. 와, 나 그때 그 BO3 하루에 세 개 하는 거는 진짜 씨. 요즘 해설들은 편하네. 난 그거 다 했는데 하루에 그거. 아니 심지어 그것도 승강전이라서 게임도 한 시간 게임하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라떼는이 나온다고? 라떼는 그거 다 했어. 하루 출연료 받고. 어이가 없네 그냥. 아 진짜 편하게 하네 요즘 진짜. 야 나도 10시간 대기해서 너 중국에서 10시간 대기하고 게임해봤어? 뭐 대회에서요? 대회 하나 하려고 24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봤어? 아 너 같이 있었나 그때? MVP 때였나? 뭐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나도 헛소리를. 아니 근데 원래 그쪽은 약간 그런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곳 아닌가요? 예 요즘엔 안 그러는데 그땐 그랬지. 옛날에 좀 자주 일어나긴 했죠. 자 아무튼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도 네. 웬만하면 할 건데 이번 주보다 할 말 없으면은 장담 못 합니다. 네. 네, 그 혹시 노철님 냉장고 그거 쓰실 거면은 진짜 제가 정말 가기 싫지만 강제로라도 데리고 싶다면은 거시적인 날짜라도 알려주세요. 네, 한번 일정 짜보겠습니다. 짜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짜진 마시고. 아, 열심히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여성분도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 아, 예.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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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